성스러운 봄. 정미경. 여기 연구실 앞이에요. 지금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그럼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 폴더를 접으며 충전기에 몸을 꽂고 에너지를 좀 채워 넣을 순 없을까 생각했다. 내 몸은 방전 경고음이 들린 지 오래인 배터리처럼 겉만 멀쩡했다. 어린이날이 낀 사흘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 전에 처리해야 할 일거리 때문에 며칠 동안을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뛰어다녔다. 봄이었다. 봄이 온 지는 꽤 됐을 것이다. 회색 콘크리트 벽에 붙어서 핀 개나리꽃 덤불을 도심에서 스칠 때면 지나친 집중을 요구하는 노랑이 징그럽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산자락에 잇대어 서 있는 여기서는 아무래도 끝내 봄빛을 외면하긴 어렵다. 이른 봄꽃들이 피었다 진 자리엔 이파리들이 초록 애벌레들처럼 꼬물꼬물 기어나와 메마른 가지를 뒤덮고 있었다. 목덜미에 감기는 바람이 손모를 문질러대는 거대한 환영동물처럼 느껴져 살갗에 소름이 돋았다. 캠퍼스는 쳐다보기도 눈부신 연두와 붉고 흰 철쭉으로 뒤덮여 내 귀에만 들리지 않는 생명의 제잘거림들로 가득 찬 듯하다. 봄이 올 듯 올 듯하며 오지 않았던 지난 겨울의 끝에 이렇게 5월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밤이 있었다. 그 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여기 이렇게 쉽게 와 있었다. 딸은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렸는데 차마 못 볼 것을 본 듯 나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담배 한 개비를 피우려다 주머니에서 도로 손을 뺐다. 고객 앞에서 니코틴 냄새를 풍기는 건 봄에는 예의가 아니지. 연구소의 동향 창틀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다. 실눈을 떠야 할 만큼 눈부시게 환한데 나는 여기가 어쩐지 밤 같다. 숲 그늘에서 누군가 잿빛 잔돌을 한 움큼 집어 던진 듯 작은 새들이 제잘거리며 흩어졌다. 순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진저리가 났다. 지난 겨울 그 밤에 나는 병실의 침대 옆에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몸속에 쌓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아이의 얼굴은 달처럼 부풀어 있었다. 커다랗게 부풀었지만 탄력이라고는 없어 손가락으로 누르면 출렁일 것 같아 차마 만질 수가 없었다. 문 페이스라고 했다. 신장의 상태에 따라 얼굴은 아침 저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아빠. 응? 어린이날 선물 말이야. 드디어 결정했어. 카데터를 교환할까 말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앞에 누워서 딸아이는 선물을 정했다고 조잘거리고 있었다. 어린이날은 3달이나 남아있었다. 뭘 사줄까? 뭐가 갖고 싶니? 운동화. 운동화? 걷고 싶었던 것일까? 딸아이가 갖고 싶어한 건 캐릭터 운동화였다. 발등에는 만화 주인공이 그려져 있고 그걸 신고 달리면 뒤꿈치에서 형광 연두의 불빛이 디딜 때마다 반짝반짝 커진다고 했다. 광고에서 봤는데 그걸 신고 달리면 아이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볼 것이라고 했다. 그 신발은 밤에만 신어야 되겠구나. 아이는 그것까진 미처 생각 못했다는 표정으로 약간은 아쉬운 눈빛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딸의 배를 살살 문질렀다. 배도 얼굴처럼 부어올라 손을 대자 물을 담은 봉지처럼 출렁거렸다. 운동화 미리 사줄까? 또 고개를 젓는다. 어린이날 선물이란 5월 5일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7살. 오래 병을 앓는 동안 지독한 치료는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대신 성장을 멈추어 놓았다. 아이는 거꾸로 도는 시계 바늘로 올라탄 것처럼 키와 몸무게가 자꾸만 줄어들었다. 침대에 누운 아이는 인공 배양실에 놓인 희귀식물처럼 쳐다보기도 아슬아슬했다. 아빠, 응? 아빠 눈 속에 별이 있어. 내려다보는 내 눈을 쳐다보며 딸아이는 말했다. 내 눈에 고인 눈물을 아이는 별이라 불렀다. 다음날 운동화를 사서 나는 그걸 베란다 창고에 숨겨두었다. 아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밤에 혼자 베란다에 서서 신발 속에 손을 넣고 눌러보면 삑삑 소리가 났다. 그때마다 뒤꿈치에서 형광 연두빛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 병실에 들어서면 처음 눈이 마주치는 심전도 모니터처럼 모든 빛나는 것은 나를 불안하게 했다. 머리카락도, 얼굴도, 끝이 나팔꽃처럼 펼쳐진 스커트도, 핑크빛으로 빛나는 소녀가 딸 대신 신발코에서 눈을 반짝이며 불안하게 웃고 있었다. 그걸 미리 준다면 아이가 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버릴까 두려웠다. 아이는 키가 줄어드는 대신 나날이 영악해져갔다. 무섭도록 눈치가 빨랐다. 병실에 밝은 얼굴로 들어서면 더 나빠졌대? 물어볼 만큼. 그 밤에 어린이날은 광년의 거리처럼 아득한 곳에 있었다. 이토록 쉽게 그날이 올 줄은 몰랐었다. 나는 그날 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끝내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오고 말았다. 너는 고통스럽게라도 여기 이곳에 더 머물고 싶니? 바깥은 초여름 날씨 같은데 지하 연구실은 얼음집에 들어온 듯 서늘하다. 오르막을 걸어오느라 등에 밴 땀이 순식간에 식으면서 살갗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 창을 등지고 앉은 그의 얼굴을 나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20년의 세월에도 그의 얼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그는 감색 싱글을 입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내가 한때 자신의 강의를 듣던 학생이었다는 걸 모를 것이다. 그는 언제나 수십, 수백 명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었고 난 그 앞에 앉아있던 학생들 중 한 명이었으니까. 그러고 보니 그때 이 사람은 지금의 내 나이보다 한참이나 어렸다. 손해보험 사정을 하는 우리 사이에는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직업 베스트 3이 있다. 지긋지긋한 체험을 통한 뼈저린 리스트이다. 목사, 은행원, 그리고 교수.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는 노하우를 일상에서 철저하게 터득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협상의 게임에서 초보들은 늘 그들에게 당하기 마련이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어떤 목사는 내가 보기에 멀쩡한데 꼬박 8개월을 병원에서 버텨내고 결국 천문학적인 액수를 챙겨나갔다. 그가 내세우는 후유증 중에는 걸을 때마다 고관절이 아프고 요통으로 성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외에 정신장애도 있었는데 나야말로 그 사람과 조금만 더 줄다리기를 했다면 진짜 돌아버렸을 것이다. 연기자가 된다면 훨씬 눈부신 성취를 이루지 않을까 조언을 해주고 싶었다. 게다가 사고 차량이 외제차일 때는 우리나 고객이나 마음속에 잘 벼린 칼 하나씩을 품고 만나게 된다. 이 일이 처음부터 내게 맡겨진 건 아니었다. 사고 차량이 BMW이고 피해자가 교수이며 전공이 신경외과인 대학병원 의사라는 자료를 읽은 부장은 이 일을 내게 돌렸다. 잘해봐. 애쓴 만큼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인센티브라는 말이 없었다면 나도 이 골치 아픈 일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으니까. 조영우라는 그의 이름을 내가 여태 기억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자료 파일을 보니 근무처가 내 모교였고 나이로 미루어 내가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공과 이름을 확인하고서야 나는 그가 강의도 재미있게 하고 학점도 짜지 않아 수강생이 늘 황야의 들소떼처럼 몰렸던 그 교수였다는 걸 떠올렸다. 전공이 토목공학이었던 내가 그의 강의를 들은 건 딱 한 강좌였다. 생명과학 비슷한 제목의 그 교양 과목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조망하며 청년기의 정체성 확립과 우주적 실존 의미를 탐구한다는 거창한 강의 해설을 달고 있었다. 전공 시간에 짜맞추다 보니 빈 시간과 들어맞아 신청을 했을 뿐이지만 강의는 예상했던 것보다 재미있었다. 시간표상으로는 격일 1시간짜리 강의였는데 그는 그걸 하루에 몰아서 2시간이 채 못되는 시간 동안 강의를 했었다. 강의는 연속성이 없었고 매번 새로운 주제로 이루어졌다. 의대 교수다운 적나라한 성교육도 있었고 우주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화제에 오른 영화가 즉석 토론 대상이 되기도 했고 어느 여름 오후엔 남양 특집이라고 하며 엽기적 살인에 얽힌 법의학 강의를 한 적도 있었다. 그의 강의 시간에 한 번도 졸았던 적이 없었다는 기억이 남아있을 만큼 그는 꽤 탁월한 강사였다. 나이트에서 살다시피 했던 1학년 때 그는 내게 그래도 비를 주었는데 형편없는 학점들 사이에서 그 비는 눈부셨고 눈물겹게 고마웠었다. 만약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면 나는 그에게 내가 이 학교 출신이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지금 여기선 아니다.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는 게 협상에서 얼마나 유리한 고지인지를 아는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는 소파 쪽으로 나와 내게 앉기를 권하며 자신도 앉았다.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고 노트북까지 꺼내 펼치자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오른쪽 이마에는 아직 거즈가 붙어 있었다. 다른 분이 오셨군요. 네, 이 대리가 갑자기 다른 일을 맡게 돼서 제가 대신 귀찮게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사고 장소는 통일로 쪽에서 일산 방향, 신축 건물 현장 부근 자정 무렵이었으며 운전은 교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는 짧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보험 만기일은 7월, 17년간 무사고, 소유 차량은 2차 외에 한 대가 더 있군요. 주행거리를 보니 이 차는 출퇴근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도로에 유실된 부분에서 차가 갑자기 쏠리면서 도랑으로 빠졌다는 상황도 인정될 것 같습니다. 차량끼리의 사고가 아닌데 비해 차량의 외부 손상은 꽤 심합니다. 여기까지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는 회사 측이 분리했다. 오른쪽 범퍼가 완전히 깨졌고 앞문까지 이어진 손상은 교체와 도색까지 다시 해야 했다. 지정 AS 센터에서 해야 하는 차 수리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고 외상은 경미해도 혹시라도 신경외과적인 사고 후유증이라도 호소한다면 지급해야 할 의료비 역시 60대 좌판 아줌마가 다쳤을 때 지급할 보상액보다 월등히 높아질 것이다. 먼저 보상해준 후에 도로공사나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카페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지만 실속 없는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뿐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상액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실내가 어둡진 않은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역광이 너무 강해 그의 표정은 뚜렷하지가 못하다. 맞은편에 앉은 내 얼굴은 수술실에 누운 사람처럼 잔주름까지 선명할 것이다. 협상에 좋은 자리는 일단 그가 차지하고 있다. 먼저 보잘것없는 액수를 제시해서 상대방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협상의 시작이다. 출고 연수가 있고 해서 모니터로 자료를 검색하는 날 보며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작년 출고차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차 주행거리를 보셨겠지만 남들 3개월 탄 것보다 짧아요. 이런 뜻밖의 사고에 대비해서 20년 가까이 보험은 들어왔지만 한 번도 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은 터무니없는 액수를 얘기하더군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액수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반응은 예상하고 있었다. 뭐 정비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지만 손실 비용을 전부 보험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 과실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기 과실 같은 건 없었어요. 탱크가 아닌 이상 거기서 어떤 차도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보험사와 도로공사가 해결할 문제지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요. 내가 여태까지 당신 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만 모았어도 이 차를 새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대리라는 분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횡포가 아닙니까? 나 이런 문제로 줄다리기 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식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겠소. 비용은 문제가 아니요. 그는 비용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실패나 좌절 따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듯 매사에 자신만만했던 젊은 날의 그의 강의실에 앉아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대개 뜻밖의 큰일을 당했을 때 혹은 결백을 주장하고 싶을 때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말을 잘 쓴다. 그러나 사태가 진전되다 보면 결국은 비용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장면을 지우려 고개를 저었다. 병실 복도에서 의사가 수술과 처치 과정을 설명하며 비용을 말했을 때 나는 처음에 분노했다. 아내보다 내가 더 분노했다. 비용이라니,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드는 돈은 그때 내게 비용이 아니었고 그 비용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내와 나의 미래가, 아니 내 나머지 생의 전부가 일순에 사라지려는 순간이었는데 어떤 부모인들 목숨이라도 걸지 않으려 하겠는가. 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말했었다. 아이가 입원해 있던 1년 반 동안 많지 않던 예금은 사라졌고 카드 빚은 여기서 빼서 저기를 막아야 했지만 그때 내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중엔 빌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아픈 아이의 치료비로 전세금까지 날아가 버린 걸 안 주위 사람들은 그때부터 전화기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순간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다. 돌이켜보면 내 지난 생애에 그때처럼 씩씩한 목소리로 살았던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전화기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며 조금도 어렵지 않은 사람처럼 밝고 큰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밤의 병실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도 명랑하고 가벼운 목소리로 얘기했다. 어느 밤 복도 끝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본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얼굴은 적이 아니야. 우울하게 처진 눈매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입을 가진 누군가가 어두운 창밖에서 어린 새처럼 조잘되는 날 쳐다보고 있었다. 비용의 대가는 아이의 고통이었다. 4번이 넘었을 때 나는 고통스러운 골수 채취의 횟수 세기를 그만두었다. 비용과 고통을 동시에 지불한다면 그래도 신은 내게 미래를 남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끝내 고통마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비용, 그것이었다. 그랬다. 딸아이가 떠났을 때 견딜 수 없는 건 슬픔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슬픔보다 더 강하게 나를 압박한 건 빚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때 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아니라 신용불량자였다. 갚지 못한 빚에 대한 내용증명의 수취인이었으며 민사소송의 출두 요구서에 찍힌 피의자였다. 차가운 목소리로 이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아야 하는 파렴치한이었다. 원금은커녕 이자마저 감당하기가 어려운 파산자였다. 지금의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은 슬픔이 아니다. 나는 어쩐지 앞에 앉은 사람에게 조금씩 가혹해지기 시작하는 나를 본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을 했다. 소장이었다. 지금 어딘가? 상담 중입니다. 그래? 끝나면 전화 주지. 소장은 지금 내가 다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 자격으로 고객을 만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마감날은 다가오고 빨리 한 건이라도 올리라고 전화했을 것이다. 2달 연이어 평균 실적 미달이면 주차권 회수합니다. 이따위 얘기를 속삭이듯 할 때는 차라리 소장이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조용히 일러주는 그 목소리가 더 끔찍하다. 지난 몇 달 사이에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봐준다는. 나 자신 이 즈음 앵벌이 인생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의 고통에 대해 지불한 비용의 대가로 나는 누군가의 앵벌이가 되어 있었다. 두 군데 보험회사에 적을 두고 낮에는 겹치게 출연하는 엑스트라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밤에는 경력을 속이고 과외교사로 뛰었다. 최근엔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신문에서 언젠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의 후유증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다. 신경과민, 만성피로, 불안장애, 소화기 질병 등. 거기다 내 경험으로는 순간적인 판단장애까지 일어난다. 한 번은 과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한남대교 북단에서 거의 반수면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 갑자기 눈앞에 하이빔이 미친 듯이 번쩍거렸다. 서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범퍼가 거의 닿아 있었다. 미친놈, 개새끼. 나는 조건반사를 일으킨 개처럼 마구 욕을 해댔는데 노란 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리고 있었던 건 나였다. 상대편 운전자는 얼이 빠져 입을 벌리고 멍해 있었다. 말하자면 하루 4시간만 잔다는 건 법정 알코올 농도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신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뛰어다니며 번 돈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고통의 비용으로 계속 지불되고 있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시하는 한도를 넘어가는 액수를 요구하실 땐 끝까지 가다 보면 한 푼의 보상금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안타깝지만. 무슨 얘긴가요? 소송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비용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소송에서 드는 비용이 돈뿐만은 아닌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루한 출두와 진술과 보험감독원의 심의를 기다려야 하며 만에 하나 소송에서 패하면 보상액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데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몇 권의 베스트셀러 저서가 있고 다양한 지면의 칼럼을 통해 사회적인 지명도도 만만치 않은 이 사람과의 소송은 물론 회사로서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험액 산정 때문에 저명인사와 소송에 들어갔다면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회사의 무례와 횡포에 대해 떠들어댄다면 회사의 이미지와 보험계약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고통이란 내 몫이 아님을 시위해야 한다. 아빠 눈 속에 별이 있어. 조잘거리던 딸아이 앞에서 끝내 밝은 목소리를 잃지 않았던 그 밤처럼. 그렇습니다. 절차란 게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네요. 그렇지만 이런 절차를 겪은 뒤에야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지요.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다면 우선은 편하겠지만 그땐 결과가 우리를 오래 괴롭히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그는 알까?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었다면 맨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까?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딸아이는 주사를 너무 맞아 굳은 살이 생겨 정맥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링거용 바늘을 교환할 때마다 전쟁이었다. 척수 검사를 끝내고 나면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젖은 빨래처럼 늘어졌다. 고통을 호소할 기운마저 없어 그저 바르르 떨기만 했다. 내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그 아이의 등이 내 무력한 손바닥 안에서 바르르 떨리는 그 느낌이었다. 마지막 무렵 아이는 몸의 여러 군데에 튜브를 꽂고 카데터를 삽입해야 했다. 처음 카데터를 삽입할 때 나는 병원에 없었다. 전화기 속에서 아내는 울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내는 내게 그렇게 물어보았다. 밤에 병원에 들렀을 때 아이보다 아내 얼굴이 더 망가져 있었다. 고통스럽게 설치했지만 그건 영구적인 건 아니었다. 망가진 카데터를 교환하던 날은 내가 병실을 지키기로 하고 아내를 내보냈다. 나는 그때 교환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그 장면을 잘 기억할 수가 없다. 내 영혼은 그 장면을 외면하고 싶어 했고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이는 끝내 팔다리를 늘어뜨리며 까무러쳤다. 간호사가 피로 얼룩진 시트를 교환해 주었다. 내 몸을 마취 없이 찢어대는 것 같았다. 보름이 지나자 의사가 복도에 서서 다시 물었다. 카데터를 교환하시겠습니까? 그 무렵 딸은 의식을 놓을 때가 많았다. 의사는 엄지손가락을 올리거나 내릴 권리가 내게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 끔찍한 교환 과정을 생각하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도살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카데터를 교환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아니었다. 나는 의사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죠? 뭘 잘못했기에 그걸 지켜봐야 합니까? 의사는 카데터 교환을 그만두겠다는 걸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그냥 두면 합병증으로 폐렴이 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폐렴이라면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카데터를 교환하면 언제까지? 희망은 있는 겁니까? 언젠가 기도가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오겠지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있는 사람일까? 젊은 의사의 눈도 나만큼이나 우울하고 피곤해 보였다. 이건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보호자에게 물어보아야 하지만 이게 질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걸 말하겠지요. 이럴 땐 의사나 보호자나 질문이 아니라 딜레마에 부딪히는 거죠. 끝내 답을 찾을 수 없는. 창밖을 쳐다보며 그는 낮게 덧붙였다. 말하자면 큰 상처를 놔둔 채 작은 뾰루지에 반창고나 붙이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길게 보았을 때 희망은 없습니다. 의사와 헤어져 지하 매점으로 내려와 늦은 저녁을 먹었다. 국수에 뜬 유부에서는 산패한 기름 냄새가 났다. 희망은 없습니다. 언젠가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오겠지요. 나는 유부를 건져 먹고 국물도 마저 마셨다. 무언가를 먹어야만 했다. 몇 번을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에게 집합과 인수분해를 가르치러 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의 말처럼 냉정하게 말하자면 카데터를 교환함으로써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고통의 연장뿐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것은 정말 아이의 안식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그만 이 모든 것에서 노연하고 싶다는 이기심 혹은 포기였을까? 그 질문이 떠오르면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이를 포기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면 척수 검사를 끝내고 내 품에 안겨 바르르 떨던 그 느낌을 떠올렸다. 그 아이의 지독한 아픔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지 않았다면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똑같이 그 과정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아내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도 나로선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결국 받아들여야 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까지 고통스러울지도 모를 과정을 오롯이 겪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의 보호맥 산정이란 유동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는 태도를 조금 바꾸었다. 보아하니 판을 벌렸다간 골치 아플 것 같고 협상을 통해 최대치의 보상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짜고 치는 고수돕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없는 사례는 아닙니다. 보상액을 터무니없이 높여주고 뒷거래하는 경우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들도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앉아서 3만리, 서서 9만리를 봅니다. 요행이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검사팀의 레이더에 걸리면 그땐 재선에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빵빵한 이력을 가진 특수조사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죠. 제가 걸리는 거야 괜찮지만 리베이트 준 사람까지 실형을 살게 되기까지는 보험사로서도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하고 난 결과입니다. 그는 손까지 저으며 조금 웃어 보였다. 나도 자해공갈단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럴 리가요. 창밖에서 웅웅거리는 소음이 먼저 들렸다. 연막 소독을 하는지 순식간에 창밖이 불투명한 흰막으로 뒤덮인다. 초록 이파리들이 사라졌다가 보고 있는 사이 한 조각씩 드러난다. 창틈으로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다. 내 호흡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냄새를 거부하며 얕아진다. 소독약 냄새라면 진저리가 난다. 창밖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는 손바닥을 펼쳐들었다. 더 이상 피곤한 논쟁은 그만하고 싶다는 제스처일 것이다. 그래요. 나도 중고차 하나 말아먹고 새 차 내놓으라고 떼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규정에 있는 대로 보상해 주세요. 그거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노트북은 그 사이 화면 보호기 상태였다. 나는 엔터키를 필요 이상 몇 번 두드렸다. 교수님, 그런데 자차 보상 부분은 불과 닷새 전에 추가로 드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예감 같은 게 있었는지. 그 차는 출퇴근용도 아니고 차량가가 높다 보니 보험료 부담도 너무 많은 데다 20년 동안 사소한 접촉사고 하나 없던 터라 괜찮겠지 하고 그냥 탔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입했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모든 불행이 자신은 비껴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자신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그런 운명적으로 열등한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기사란 결코 나나 내 주위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결국은 확률의 문제일 뿐인 걸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에 대해 고통과 열등감을 동시에 느낀다. 아이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아내는 어느 밤 울면서 내게 말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워. 사람들 보기가.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어. 내 엄마 노릇도, 내 팔자도. 사람들이 돌아서서 내 인생에 형편없는 점수를 매겨주는 것 같아. 아이를 병들게 한 여자, 팔자 센 여자, 그렇게 말이야. 그러므로 긴 고통의 이면에는 부끄럽다는 느낌이 포함된다. 지상의 삶에 무능한 인간이라는. 여기 기록된 바로는 사고가 난 것은 자차보험 가입 이틀 후군요. 기록된 바라니요? 사고가 난 날을 기록한 거죠? 그가 예민하게 내 말을 정정한다. 나는 무시하기로 한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밤이 늦었고 다른 차하고 충돌한 것도 아니고 나 역시 크게 다친 곳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운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담당이 바뀔 때마다 매번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하나요? 앞으로 담당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그 다음날 오전 사고 신고를 하셨군요. 이렇게 많이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음주 상태에선 사고가 비교적 가볍게 챙감되니까요. 답답하면 혼자서 가끔 자유로를 달리긴 하지만 차 가지고 나가서 술을 얼마나 했겠어요. 맥주 한 잔이었어요. 뭐 그걸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가 물방개처럼 부르르 떨며 맴돌았다. 실적 이렇게 해놓고 회사에 얼굴도 안 비치고 뭐 하는 겁니까? 일을 하는 거요? 마는 거요? 환산 500은 해줘야 할 것 아니야? 지금 상담 중이거든요. 참나, 조례도 빠져, 종례도 빠져. 내가 지금 상점 모시고 일하는 거요? 마감까지 계약 못 받으면 일단 자기 이름으로라도 하나 들어요. 이 실적이면 다른 팀으로 밀려나요. 나가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팀장이었다. 소장한테 들볶이다 홧김에 전화했을 것이다. 환산 500을 올리려면 월 입금액만도 얼만데 3만원, 5만원짜리 보험 받아가지고는 서류 정리하는 것만도 손목이 부러질 분량의 일인데 강아지 이름 부르듯 예사로 환산 500을 노래한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 실형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들볶이다 보면 그야말로 평균 깎아먹는 놈 안 되기 위해 수당 받아 전부 리베이트 줘야 되는 미친 짓거리 같은 계약도 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건수도 못 올리면 제 이름으로 가입해서 기본 실적을 채워야 한다. 팀장은 종례도 참석 못할 만큼 바쁘게 돌아다니는 척하면서 실적은 이게 뭐냐고 아각대는 것이다. 제가 사고 날짜를 속이기라도 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군요. 살다 보면 픽션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할 때도 있지요. 생명보험에 든 다음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솔직히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심리적 상처에 대해서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시스템이란 건 늘 사람을 피곤하게 하네요. 물론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긴 하지만 자기 생명을 걸고 장난치는 사람은 드물죠. 회사 측에서 들으면 펄쩍 뛸 소리지만 자연인으로서의 제 견해는 솔직히 그래요. 보험을 들고 그걸 받기 위해 사고로 위장한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봐요. 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보다 절박한 상황은 없는 거고 보험이란 그런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것이니까요. 아내는 내게 그런 자세를 요구했는지도 모르겠다. 남겨진 우리는 오자락 속에 같은 크기, 같은 무게의 통증을 느끼는 상처 자국을 가진 한 쌍의 짐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아내와 딸에게 나는 가해자였다. 몇 푼 치료비 때문에 딸의 목숨을 포기한 냉혈한이었다. 아내는 밤새도록 흐느껴 울다가 간신히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곤 했다. 돈이 뭔데? 그깟 돈 몇 푼에 아이의 목숨을 포기한 거야?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벽의 양편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차단되어 있었다. 죽은 건 딸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었다. 우린 이전의 우리는 없어져 버렸다. 더 빌릴 수 있었다면 나도 더 빌렸을 것이다. 갚을 길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보름 후에 갚겠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빌렸을 것이다. 포기했다면 딸의 목숨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일이었다. 대체로 보험 사기는 보통 손해보험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고통스럽군요. 이런 오해를 받다니. 나는 오해가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그를 쳐다보았다. 손해 사정을 하다 보면 나는 늘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된다. 아내도 나를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아내는 나를 자신과 동유황으로 묶기를 거부하고 있다. 아내는 끊임없이 내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싶어한다.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의 분량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한다. 카데터를 교환하는 게 고통스럽다고? 물어봤어? 대답은 들었어?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대답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은 아니야. 그 전날 밤까지도 걔는 손을 잡으며 내 손가락을 꼭 쥐었고 발바닥을 간지리면 발바닥을 꿈틀거렸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그럴 수가 없었어. 언젠가는 새벽에 날 깨웠다. 물어볼 게 있어. 한숨도 자지 못한 눈빛이었다. 카데터를 뽑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마지막으로 카데터를 뽑을 때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아이의 귀에 사랑한다고 말했었다. 응, 말했어. 그럴 줄 알았다는 얼굴로 아내가 나를 푸르게 노려보았다. 나는 아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말하지 말았어야지. 말하지 말았어야지. 알았을 거야. 우리가 포기하리라는 걸. 모든 슬픔에는 희생양이 필요하다. 나는 아내가 슬픔을 이겨내게 되는 어느 순간까지 가해자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어떤 터무니없는 욕설이나 느닷없는 통곡이나 며칠을 계속되는 침묵이라도 견뎌내려고 했다. 아내의 혈관에 나쁜 지방처럼 덩어리로 흘러다니는 슬픔이 녹아내리려면 분노든 슬픔이든 증오든 지독하게 뜨거워야만 할 것이다. 지독하게 뜨거워야만 그것을 태워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즈음 하루 종일 잠옷바람으로 아이의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가 원하는 건 상처의 소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고통이 물처럼 담담하게 흘러내리게 되는 그런 망각이 아니라 아내는 여전히 아이의 제잘거림과 체온과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보드라운 입술이 볼에 와 닿는 느낌을 놓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내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손에 쥔 아이의 옷자락을 결코 놓지 않으려 했다. 질병의 치유를 바라지 않는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처럼 나는 무력할 뿐이다. 나는 내 앞에 앉아 고통을 얘기하는 이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말해질 수 있는 건 고통이 아닙니다.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학병원 의사는 환자를 보고 학생을 가르치기만 하는 자리는 아니죠.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해야 하고 논문 등급 평가는 가혹하게 순위가 매겨집니다. 작년에 시작한 사회표본조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비슷한 연구가 벌써 다른 팀에서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도 몰랐냐는 식으로 은근히 날 원망하고 아니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방향을 바꾸기엔 너무 많은 연구비와 시간이 지불된 셈인데 물론 그런 것보다 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날도 그만 울적해져서 차를 몰고 손해보험액 산정에 사고 당시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배려 같은 건 물론 없다. 그 역시 아내와 나의 관계에서처럼 나의 침묵이 두려운 모양이다. 묵묵히 바라보는 내게 주지 않아도 될 정보까지 주려 한다. 눈물과 분노, 돌연한 흐느낌과 소리 지르기에 대해 달래고 받아주던 나도 언젠가부터 같이 소리 지르기를 시작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하얗게 빛나는 눈빛으로 날 쏘아보던 아내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화를 폭발시키거나 느닷없이 쏟는 눈물 대신 완전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아이를 잃은 후 아내는 계속 아이의 침대에서 잠을 잤다. 이제 딸아이의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서 아내는 화를 내지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편해졌는가? 아니다. 그건 기껏 돈 몇 푼에 딸아이를 포기했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깊은 밤의 끝없는 흐느낌보다 훨씬 나빴다. 벙어리처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집으로 들어가는 밤이면 차가운 우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다. 해가 거대한 시계의 초침처럼 툭툭 꺾인다. 실내는 아주 작은 등을 하나씩 꺼나가는 것처럼 미세하게 빛을 잃어간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온다. 조금만 어두우면 잠은 바로 달려든다. 인체의 수면시계는 무릎 위에 있다지. 나는 종아리를 툭툭 쳤다. 오후에 처리해야 될 사고 차량이 하나 더 남아있다. 업무량을 할당하는 부장을 보면 팥쥐 엄마 같다. 늘 퇴근 시간을 초과해야 마무리할 만큼의 일들이 주어진다. 정비소로, 현장으로, 병원으로 뛰어다니다 보면 9시 넘기는 예사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밤에 불신 검문해서 자리를 비우는 가짜 환자를 적발해야 하며 동시에 생명보험사의 설계사 업무를 해야 하고 일주일에 닷새를 수학을 가르쳐야 한다. 수학책 놓은 지가 언젠가. 가르치는 시간만큼 미리 교재를 보고 가야 하는데 한 번씩 갑작스러운 질문에 부닥치면 땀이 나서 안경이 뿌얘졌다. 커피를 너무 마신 밤이면 펜을 쥔 손이 저절로 부르르 떨릴 때도 있다. 고객을 만나 약관에 대해 떠들다 보면 내 속에서 무언가가 타고 있는 듯 단내가 코끝에 매달리곤 한다. 운전을 하거나 학생을 가르치다 가수면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조금은 더 자야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나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사람처럼 말을 끊는다. 그의 얼굴은 이제 완연히 피로해 보인다. 사고 당시 차 안에 누구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이렇게 나오시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교수님의 오른쪽 이마에 상처가 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에어백이 작동한 상태에서 그쪽이 차에 부딪히기는 어려운 일인데 나로선 너무 놀라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고 순간에 그랬는지 차에서 나오다 그랬는지 상처가 생긴 것도 집에 와서야 알았죠. 그의 말이 약간 빨라졌다. 내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진다. 그러셨겠지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운전자에게는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주게 되죠. 게다가 술을 드신 상태에서 동행한 사람이 대신 운전대를 잡고 있던 중이라면 더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당신들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토록 터무니없는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죠. 근거. 교수님이 사고 신고를 늦추고 그 사이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했다 한들 증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사고 신고를 일부러 늦게 하고 그 사이에 보험을 가입했단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선 무슨 증거라도 있다는 겁니까? 그는 기가 막힌다는 듯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다. 테이블 위의 휴대전화가 진동을 한다. 그는 그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사고 처리 때문에 상담하기로 했던 사람이었다. 만나기로 해놓고 보니 보험 처리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된 모양이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심전도 모니터를 지켜보며 가망 없이 꺼져가는 불에 풀무지를 하듯 점점 많은 분량의 아드레날린을 링거선에 퍼부어대던 그날 밤. 카데터를 뽑아버린 순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삶은 스스로 완벽하다는 것을. 어떤 흐트러진 무늬일지라도 한 사람의 생이 그려낸 것은 저리게 아름답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은 제 스스로 빛을 내는 경이로움이라는 것을. 접촉사고입니까? 골목길에서 후진하다 드럼통 세워진 걸 못 봤거든요. 자기과실 100%군요. 주민등록번호 불러주세요. 네, 차량번호 1701. 수리비는 꽤 나왔긴 한데 불과 3개월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네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율 상승하는 건 알고 계시죠? 대충 펴서 타세요. 길게 보면 제 살 깎아먹기니까요. 여기서 또 할증되면 3년간 지속됩니다. 수리비가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주세요. 그는 아마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2시간 절약이다. 나는 조금 여유를 가진다. 그래요.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보험회사 나쁜 새끼들입니다. 10년, 20년씩 보험 넣어왔는데 사고 한번 가혹하게 보험료율 인상이죠. 그러니 어지간한 건 자기가 손봐버릴 수밖에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던가요? 제가 에어백 말씀을 드렸나요? 에어백이라뇨? 아, 어젯밤에 사고 차량을 살펴보러 갔었습니다. 그것도 제 일이니까요. 차를 깨끗이 다루셨더군요. 뒷범퍼도 깨알 같은 흠집 하나 없고 수입차 AS는 정말 눈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펴서 도색해줘도 될 걸 무조건 교체하라고 그러지 않나. 찌그러진 부위도 하필 범퍼에서부터 문과 몸체까지 걸쳐 있더군요. 정말 끔찍하죠. 제가 에어백을 살핀 건 우연이었습니다. 보통 에어백 같은 건 관심이 없죠. 다만 수입차 에어백은 국산과 재질이 어떻게 다르나 궁금했거든요. 그는 이 방이 손님을 맞기에는 이제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일까. 실내는 너무 조용해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미친 듯이 졸음이 밀려왔다. 운전석 에어백에 립스틱이 묻어있더군요. 근데 에어백에 묻은 립스틱은 사모님 건가요? 그리 진하지 않은 핑크빛이던데. 그는 이제야 진짜 고통스러운 것일까?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난 눈을 마주 볼 만큼 가혹하진 못하다. 말해질 수 있는 건 고통이 아니야.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참을 수 있다는 거야. 살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말을 해주고 싶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석에 있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냉장고에서 음료수 캔 2개를 꺼내 들고 와서 앉아 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뿐 권하진 않았다. 나는 파일의 맨 뒤에 끼워져 있던 용지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기록과 그 아래 이 사고와 관련하여 차후에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글씨가 아니라 종이 자체를 보듯 시선을 움직이지 않고 있더니 펜을 들어 아래쪽에 사인을 했다. 볼펜 끝의 흰 별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어 사인을 하는 동안 나는 손바닥으로 종이를 눌러 주어야 했다. 방에 들어오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 속의 나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 한때 나의 스승이었던 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것인가. 부장이 언지를 주었듯이 회사 부담금을 제로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에서 그칠 것인가. 부장도 이런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에어백에 대한 얘긴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일에 관한 한 그에게 신이 될 수도 있다. 유리하게 보험액 산정을 해줄 수도 있었고 파렴치한 협박범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왼쪽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내용증명을 생각한다면 나는 좀 더 가혹해질 수도 있다. 내 앞에 앉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자기 앞에 펼쳐지는 생의 날마다 깜짝 놀라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사실 그가 원했던 건 많은 보험금이 아닐 것이다. 그는 다만 비밀을 덮어줄 한 겹 보호막이 필요했을 것이고 자신이 운전한 것을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당연히 보험도 청구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의 삶 이면의 정절까지 내가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날 그가 어떤 여자와 통일로 근처의 카페에서 맥주를 한잔 했다면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내와 차가운 우물 속에 누운 것처럼 살아오던 지난 봄의 어느 날 나도 그 지독한 슬픔 가운데서 낯선 여자를 안으려 했던 밤이 있었다. 딸이 죽은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아내는 밤마다 아이의 침대에서 잠들었다. 그랬다 해도 그때 내게 결핍된 것이 섹스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거액의 보험 계약을 따낸 동료가 저녁을 내고 단체로 몰려갔던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자였다. 초저녁부터 들이킨 술에 취해서 여자가 묵고 있다는 호텔까지 같이 갔었다. 동남아시아 쪽 항공사의 스튜디오스라는 여자는 자꾸 짜증을 냈다. 콘돔이 있냐고 물어보더니 없다고 하자 그랬다. 한국 남자들 왜 이래? 콘돔도 안 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여자는 날짜를 따져보더니 그냥 하자고 했다. 여자의 벗은 몸은 꽤 괜찮았다. 배 위로 올라가 몸속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자는 또 짜증이었다. 아파. 한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앙탈로 봐줄 수도 있었는데 왜 나는 여자의 뺨을 때리며 욕을 해주고 일어나 옷을 입고 돌아나왔을까? 쌍년. 이게 말끝마다 한국 남자야. 뺨을 감싸진 여자의 눈이 커졌다. 네가 뒹굴어봤자 동남아 놈이지. 나는 그날 밤 잠시 잊고 싶었을 것이다. 질기게 날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잊고 싶었을 것이었다. 가혹한 신이 내게 카데터를 교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의 고통을 이만 멈추게 할 것인지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질문을 했듯이 나도 그에게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시간이 되었을 뿐이다. 내가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할 것인가?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그건 그래도 내가 내 생의 모퉁이에서 스핑크스에게 받았던 질문에 비하면 아주 수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날 밤 링거가 연결된 왼쪽 팔목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링거 아래쪽의 클램프를 돌려 약이 절반만 떨어지게 조절했다.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약도 제 체온으로 데울 수 없게 된 거야. 나는 천천히 식어가는 아이 옆에 서서 내 결정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더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더 이상은 고통받는 널 지켜볼 수가 없어. 아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불안하게 흔들리는 심전동 모니터를 지켜보며 가망없이 꺼져가는 불에 풀무지를 하듯 점점 많은 분량의 아드레날린을 링거선에 퍼부어대던 그날 밤 카데터를 뽑아버린 순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삶은 스스로 완벽하다는 것을. 어떤 흐트러진 문일지라도 한 사람의 생이 그려낸 것은 저리게 아름답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은 제 스스로 빛을 내는 경이로움이라는 것을. 어딘가가 좀 아픈 듯한 얼굴로 앉아있는 그를 쳐다보자 오래전 수업 시간에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러분, 우주 공간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어. 별들이 부르는 노래라고나 할까? 당신들 말이야, 언젠가 그대들 삶의 절정에서 그 음악 소리를 듣길 바래. 나는 어쩌면 지난 어느 날 그 천상의 음률을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빠 눈 속에 별이 있어. 그 속삭인 말이다. 그러나 나는 어딘가 이 방처럼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고 어둑한 구석으로 가서 좀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에서 미끄러진 유리잔처럼 깨어져 어지럽게 흩어진 내 생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선택에 대해,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 불이 켜지는 야광 운동화를 신어보지 못한 채 떠나버린 딸아이를 생각하며, 무엇보다 이 사람을 처음 만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주인공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죠. 저는 그 가혹하다고 느껴진 지점이 하늘이 보석 같던 딸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가혹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딸의 목숨줄을 쥐고 선택을 해야만 했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확실히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의사하게 표현했던 것이 아니었죠. 주인공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의사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카데터를 교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의사의 오해를 바로잡아주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 한편엔 지금처럼 살아있는 것이 딸에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는 분노를 쏟아내는데요. 자기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한 건 당신이었다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아내로선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어느 누구도 생명을 끊어낼 권리는 없으니까요. 더구나 그것이 자식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현실은 주인공에게 더 가혹한 칼날을 휘두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이가 떠났을 때 견딜 수 없는 건 슬픔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슬픔보다 더 강하게 나를 압박한 건 빚이었다. 이 한 문장이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들 부부의 삶의 전부였던 딸아이가 세상을 떠난 그 슬픔보다 더 무겁게 그들을 내리누르는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빚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슬픔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게 현실은 더 무서운 얼굴로 그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소설은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선 자신이 신에 의해 운명을 조롱당하는 입장이었다면 현재에선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으로서 보험 가입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신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과거엔 인간으로선 어쩔 수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운명의 피해자였다면 현재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 상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선 것이죠.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교차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제가 좀 비약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과거엔 어쩔 수 없었던 후회스러운 운명의 선택에 대해 현재에서의 어떤 보상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신은 나에게 무자비했지만 난 지금 이 사람을 관대하게 살려줄 것이다. 나에게도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가혹한 운명에 대한 항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딸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해 두었건만 5월이 되어도 그 선물을 받을 딸은 이제 없다는 것을 주인공은 5월의 꽃들이 핀 길을 걸으며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이 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날 밤 딸이 신발을 소원하던 그 밤엔 몇 광년이나 떨어진 시간처럼 느껴지던 이 봄이 이렇게도 쉽게 왔는데 그 아쉬움과 애달픔이 그의 눈에 비친 봄의 생명력으로 피어오르는 살아있는 것들에게 진저리를 치게 했던가 봅니다. 그래도 봄은 겨울의 우울을 벗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희망입니다. 주인공에게도 봄은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것 같은데요. 봄은 딸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소망이며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은 추운 겨울 후에 피어나는 노란 꽃들처럼 주인공에게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품게 되는 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성스러운 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미경 작가의 단편소설 성스러운 봄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하우스 서하진. 눈을 뜨면 남편의 여인 등이 보인다. 남편은 창 너머 손바닥만한 주차장을 내다보는 중이다. 그는 신중하게 그의 차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좁은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점친다. 단 한 번의 차를 뺄 수 있는 날 그의 몸놀림은 재빨라진다. 누군가 현관을 두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나가기 위해 차를 빼달라고 하기 전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날이면 그는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한다. 갔다 올게 여보. 일찍 올게. 그런 날 그는 만나게 될 다른 많은 일들에도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단 한 대만 움직여도 되는 날도 그다지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런 날이 몹시 드물다는 데 있다. 20가구가 사는 조그만 연립주택에 15대의 자동차가 있고 그 차의 주인들은 저마다 점칠 수 없는 시간에 귀가하며 출근 시간 역시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경우의 수에 따라 행운이 온다는 그 소박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가 놀랍지만 나는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종일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 그의 일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어쩌면 그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이 어둡다. 오늘 그는 여러 곳의 현관을 두들겨야 하는 모양이다. 그는 샤워를 하러 들어가고 나는 아침을 준비한다. 단 며칠을 걸렀을 뿐인데도 냄비를 잡는 손이 어색하고 낯설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지만 식탁은 몹시 초라해 보였다. 나는 결국 계란을 풀고 냉동실 구석에서 명란 한 토막을 꺼내 넣는다. 멀겋게 따로 도는 풀린 계란을 나는 신기한 액체인 양 들여다본다. 몇 차례나 이 뚝배기에 계란을 찌곤 했을까. 계란이 뽀얗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그는 나타나지 않는다. 텔레비전 소리가 웅웅 울리는 방 안. 화면 쪽을 향한 그의 시선은 그러나 천장 어디쯤을 바라보고 있다. 출근 안 해요? 이제 회사도 그만둘 거예요? 내 목소리는 뜻밖에도 부드럽다. 그가 천천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일요일이잖아. 우리 산에 가기로 한 거 벌써 잊었어? 나는 잊고 있었다. 일요일이었다. 그와 마지막 산행을 하기로 한 날. 눈이 저렇게 오는데 괜찮을까 몰라. 그는 등산복을 챙기고 나는 망연한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참으로 막막하다. 마지막 아침을 먹고 마지막 산행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젯밤 울 듯한 얼굴로 나를 보던 남자가 오늘 저토록 무표정한 낯을 하고 있다니. 어쩌면 그것은 연기였을까? 이미 결정을 내린 내 마음을 그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일까? 등선화의 끈을 조이고 끙 몸을 일으키던 그가 다시 주저앉아 꼼꼼히 내 신의 끈을 묶어준다. 그의 손은 표정이 없다. 나는 그 손이 슬프다. 마지막 매듭을 지은 그가 앉은 채로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미안해 여보. 그가 말했다. 현관이 어두웠으므로 나는 내 표정을 감출 수가 있었다. 그의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미안해, 여보. 그 말은 그와 함께 한 길이 이제는 끝났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에게 등을 보이며 현관문을 밀었다. 그쪽은 길이 없어요. 여보, 막혔다고요. 나무들 사이로 막 모습이 사라지는 남편을 향해 나는 소리를 질렀다. 부대 앞, 길 없음. 비스듬히 박힌 나무 팻말을 남편은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흰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팻말이 가리키는 방향이 애매하긴 했다. 실은 우리가 지나온 것도 길이라 부르긴 어려웠으므로 다시 돌아갈 일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였다. 내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푸슬푸슬 내리던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다. 등산로 입구에 그 많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산은 거짓말처럼 조용했다. 입술에 떨어진 눈송이를 핥으며 나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사각, 사각,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잠깐 사이에 나무들처럼 나도 하얗게 눈에 덮일 것이었다. 희게 변해가는 산은 낯설었다. 정월 달력 속의 그림처럼 눈을 인 나무들. 그 사이의 끝이 없이 깊게 보이는 골짜기 사이로 눈이 꽃처럼 흩날렸다. 수십 번은 오르내렸을 이 산이 이처럼 낯설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장갑을 꺼내 끼고 남편이 사라진 풀숲으로 들어갔다.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웬 낯선 사내와 나란히 담배를 피워 물고 서 있었다. 머리 위에 희끗희끗 눈발을 이고 선 두 사람은 나이든 노인처럼 보였다. 후, 담배 연기를 내뱉는 남편을 나는 멍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처음 담배를 배우는 소년처럼 그는 한 모금 한 모금 조심스레 깊이 빨아들이고 길게 연기를 내뱉기를 되풀이했다. 담배 피우는 그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5년 전 그는 담배를 피우면서도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나를 힐끗 쳐다본 남자가 발밑 조심하세요. 미끄럽습니다. 하고 말했다. 어딘가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어투였다. 남자는 잘 아는 사람을 보듯 흔연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길이 없다는데 어쩌지? 툭툭 재를 턴 담배꽁초를 주머니에 넣으며 남편이 말했다. 남자가 나무들 사이를 가리켰다. 저쪽에 새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울 거요. 언 땅 위에 눈이 또 내리니까요. 멀어도 온 길을 돌아가는 편이 좋습니다. 그 편이 안전할 것 같구먼요. 남자는 산을 사차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그는 전혀 등산객처럼 보이지 않았다. 트레이닝복에 바닥이 얇은 운동화를 신고 눈 내리는 산을 오르는 남자. 나는 어쩐지 그가 깨림직했다. 돌아가든지 새끼를 가보든지. 난 다 젖었어요. 남편은 새길 쪽과 우리가 지나온 길을 번갈아 쳐다보고 서 있었다. 돌아가기도 그렇고 남편이 중얼거렸다. 1시간 30분을 헤매면서 온 길이었다. 늘 오르던 서너 군데의 등산로를 벗어나보자고 한 것은 남편이었다. 그는 마지막 산행에 뭔가 기념할 일을 만들고 싶었던 것일까? 그와 처음 손을 잡은 장소, 어깨를 기대고 앉아 가쁜 숨을 쉬며 내려다보던 등성이, 땀 흘리며 올라가 냄새나는 손수건을 건네받았던 바위가 산 곳곳에 숨어 있었던 길을 버리고 우리는 낯선 계곡으로 접어들었다. 어느 순간 길이 끊어지고 뒤따르거나 앞서가던 사람들의 자취가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새길로 가다 까딱하면 부대로 들어갑니다. 길이 좀 요상하거든요. 남자가 느릿느릿 말했다. 그는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어쩌는지 보자는 듯 남편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당신 여기 잠깐 있을래? 내가 좀 보고 올게. 남편이 미처 뭐라고 말릴 틈도 없이 새길로 훌쩍 사라지고 막 뒤따르는 나를 남자가 불렀다. 아주머니는 계세요? 저희 금방 돌아올 겁니다. 처음 가는 이는 못 찾는 길이야요. 이 산 어디에 찾을 수 없는 길이 숨어 있을까? 흰 눈을 인 나뭇가지 위로 청솔모 한 마리가 쪼로르 기어올랐다. 소리 없이 눈발이 날려 흩어졌다. 나무들은 연말이면 들여놓았던 스티로폼 조각을 붙인 나뭇가지들처럼 보였다. 꽃은 아름다웠지만 꽃을 파는 일은 그렇지 않았다. 막 바다와 우아한 향기를 뿜는 꽃일수록 질대의 냄새는 고약했다. 물이끼 낀 양동이 안에서 군둥내를 풍기며 썩는 꽃의 밑동을 씻어낼 때마다 내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보이지 않게 썩어 들어가는 것. 삶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그때 나는 고작 21살이었다. 손님이 뜸한 날이면 나는 자기 잎의 생, 섬, 예언자 같은 책들을 읽으며 지냈다. 죽은 할머니의 얼굴 가득 향수를 뿌리고 또 뿌리는 모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조금 울었던가. 그러나 대부분의 책들은 시들했다. 아름다운 문장, 책갈피의 은행잎처럼 산뜻한 구절들도 내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았다. 그건 그 책들을 빌려준 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젊었음에도 그는 잊혀진 옛 사진 속에서 걸어나온 내 아버지나 어릴 적 이웃의 아저씨가 그랬을 듯한 한 세대 전의 사람처럼 보였다. 낡은 점퍼에 주름진 바지를 입었다던가, 뒤축이 다른 구두, 자를 때가 한참 지난 정결하지 못한 머리카락, 혹은 늘 단 세 송이의 장미만을 사는 청승맞음 같은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대개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으며 반질반질 윤이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왜 그에게서 궁핍의 냄새를 맡았을까? 어쩌면 그건 그의 표정 때문이었다. 늘 웃는 낯이었는데도 그는 웃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사춘기 소년처럼 초조해했고 때로 손톱을 물어뜯다 나와 눈이 마주치면 계면적게 웃었다. 저녁 무렵이면 꽃이라는 커다란 글자를 둘러싼 동그라미 한가운데로 그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그는 잠시 그곳에서 안을 들여다보다 주저하며 문을 밀고 들어왔다. 세 송이 장미를 비닐에 싸주면 그가 돈을 건넬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의 눈을 보는 것으로 나는 그에게 꽃값을 치를 돈이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있었다. 다음에 주세요. 또 오실 거잖아요. 하고 말하면 그는 가장자리가 닳아 실밥이 터진 검은 가방을 열고 책 한 권을 꺼내는 것이었다. 대개 다음날 그가 오기 전에 다 읽을 수 있을 가벼운 수필이거나 젊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들이었다. 재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었던 그 마을에는 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므로 나는 늘 한가했다. 어느 날은 그가 유일한 손님인 때도 있을 만큼 꽃값을 가져오는 날 돌려주기로 한 책들이 작은 선반 위에 쌓여가고 천장에 닿게 되었을 무렵이었다. 일주일쯤 오지 않던 그가 여느 때 없이 이른 시간에 찾아와 이제 꽃을 사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책을 돌려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가 얼마간의 돈을 내밀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이미 다 읽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싶었고, 사실 그 꽃들은 그에게 팔리지 않았으면 다음날 버려질 것들이기도 했다. 내가 선반 위에 책을 내리고 노끈으로 묶는 동안 그가 왜 꽃을 사러 오지 않는지 묻지 않는군요 라고 말했다. 나는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다.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다. 그의 미간에는 커다랗게 "나는 실연했어요" 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동그란 간이 의자를 내밀며 말했다. "꽃을 받을 사람이 이사를 갔군요. 그것도 아주 멀리." 그가 조금 웃었던 것 같다. 꼬박 반년을 꽃을 사들고 찾아간 여자가 결혼한 여자라는 걸 지난주에 알았다고 그가 말했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홧김에 상사에게 고자질할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 말을 하면서도 그 여자는 내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여자는 우리 회사 비서실에서 일하거든요. 기혼녀는 기피 대상이지요. 말을 끊었다 싶은 순간 그가 훅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오래 울었다. 그때까지 나는 우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평생 불행했으나 내 아버지는 결코 딸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은 후 잠시 머물렀던 이모집의 유일한 남자였던 이모부는 울 일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는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쿨쩍쿨쩍 숨을 죽이면서도 쉽게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오후의 비스듬한 햇살이 비쳐드는 좁은 꽃집 안에서 그는 울고 있었고, 나는 그를 위로할 어떤 말도 건네지 못한 채 바보처럼 멍청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천천히 밀려들 무렵 그는 일어서서 책 묶음을 들고 비칠거리며 문을 나갔다. 나는 이따금 그를 생각했다. 읽을 책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만큼 무료했다. 가끔 이모의 주선으로 선을 보았지만 남자들을 만나고 오면 두 번쯤 세일을 했어도 팔리지 않는 후줄근한 옷을 입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말 보태줄 이모라도 있을 때 시집을 가라고 하면서도 이모도 이모부도 나를 채근하지는 않았다. 전문대 출신에 고 하나 다름없는 내 처지에 그나마 선볼자리가 나는 것은 순전히 이모부 덕이었다. 이모부는 좋은 사람이었다. 빠듯한 월급에도 내 학비를 대주었고, 그에 관해 누군가 칭찬할라 치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 함께 살 때 나를 위해 서재를 비워주면서도 책들이 많아서 불편할 것이라고 오히려 민망해하던 그가 직장을 정리하고 이민을 결정했을 때도 가장 마음에 걸려한 것은 나였다.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진짜 고아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얼굴이 떠오른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엄마보다도, 떠나간 이모 부부보다도 나는 그가 그리웠다.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나는 그가 그리웠다는 말을 하는 대신 숨어 있었던 탓에 돌려주지 못한 책 2권을 내밀었다. 그는 왜 여기를 다시 왔는지 그제야 알았다는 듯 환한 얼굴로 웃었다. 그는 세 송이의 장미를 다시 사가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가 남긴 책을 읽으며 그 여자의 얼굴을, 꽃을 받을 때의 표정을 생각했다. 그는 나날이 여유고 창백해지고 어느 날은 책도 돈도 없이 찾아오기도 했다. 비닐에 쌓인 장미를 들고 나가는 그의 발걸음이 흔들릴 만큼 취해 있을 때도 있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나를 찾았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온 여자는 아리아스와 카사블랑카와 프리지아 더미에 눈을 주고 이윽고 내 얼굴을 지나 선반 위에 책을 쳐다보았다. 저 책들이 여기 있네요. 여자가 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와 몹시 닮은 눈이었다. 마르고 창백한 손으로 여자가 카사블랑카를 살짝 건드렸다. 오빠가 여기서 늘 꽃을 사지요? 그런데 이 집도 이제 곧 헐리겠지요? 여자는 내가 무언가 물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주문받은 꽃바구니를 만들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물었다. 꽃을 사시게요? 어디에 쓰실 건가요? 여자는 머뭇거리며 장미를 달라고 했다. 그날 이후 그가 오는 대신 그 여자가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쌍둥이처럼 닮은 오누이는 똑같이 말이 없었다. 그녀에게서 그가 알아 누웠다는 말을 듣기까지 열흘이 걸렸다. 꽃을 바치던 여자가 다시 어디론가 가버렸기 때문이며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자가 말했다. 그날 나는 그 여자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 오랜 단골에 대한 예의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는 그가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를 찾는 일이 두려웠다. 누군가를 그리워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리운 이를 찾아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책들이 가득한 방 한 구석에서 그는 시든 꽃처럼 누워 앓고 있었다. 앓는 그를 두고 그의 누이와 나는 식은 차를 마셨다. 그가 열에 들뜬 듯 붉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땀으로 축축한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았을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그를 찾아갔다. 잠든 그를 내려다보다 식은 땀에 베인 이마를 닦아주면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반짝 눈을 떠 나를 보고 휘 방안을 둘러보고 그리고 다시 혼절하듯 잠이 들었다. 어린 날 아버지를 시중들듯 그를 돌보면서 나는 다시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내 아버지처럼 오래 알았다. 사라진 어머니를 찾아 어딘가를 헤매다 기진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그랬듯 꿈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군가를 그의 앞에 데려다 앉히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리고 잠시라도 그 여인 얼굴을 쓰다듬게 하고 싶었다. 거뭇하게 자란 수염자리를 비비며 일어나라고 이제 그만 충분하다고 말하게 하고 싶었다. 어머니를 찾아 낯선 거리를 휘돌고 온 아버지가 그랬듯 꿈에서도 욕망을 버리지 못한 그의 숨결은 거칠었다. 나는 꿈속을 찾아가 그를 만나고 싶었다. 꿈속에서 그를 안고 울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내가 모르는 이름을 부르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벽에 기댄 채 혼자 울었다.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잠결에 곁을 더듬다 화들짝 깨어 후 긴 한숨을 쉬며 나를 보듬던 아버지처럼 그가 나를 알아주기를. 그가 다시 일어나 앉고 멀건 죽을 마시고 한마디씩 말을 건네고 마침내 희미한 미소를 띠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가 잠들어 있고 그의 누이가 없는 동안 나는 내가 읽지 않은 책들을 읽으며 지냈다. 누이의 방에는 내가 알고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의 책이 있었다. 그녀는 작가 지망생이었다. 미완성인 그녀의 소설들은 그 방의 다른 소설들처럼 어둡고 우울한 색채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둑신한 방 안에서 맞춰지지 않은 소설을 읽다 깜빡 잠들었다 깨어난 어느 날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납작하게 눌린 뒷머리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다. 막 퇴근해 들어오던 누이가 언니, 오빠가 웃네요. 하고 말했다. 울먹이는 누이를 향해 그는 찡그리는 듯한 미소를 다시 지어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몸을 추스르기까지 그와 나는 매일 집 뒤의 산을 올랐다. 10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으로 늘어나고 마침내 정상에 오른 후의 어느 날 그는 다시 출근을 하기 시작했고 꽃집이 들어있던 상가가 헐리던 날 나는 그의 집으로 짐을 옮겼다. 그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리는 족족 그는 눈을 쓸고 나는 꽁꽁 언 그의 손을 녹여주다 한쪽에 쌓인 눈을 뭉쳐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어느 잡지에 소설이 실리고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 그의 누이는 저녁이면 행복한 얼굴로 군밤 봉지를 들고 돌아왔고 그와 나는 밤 봉지를 들고 심야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언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누이는 때로 평화로운 나를 불안해했다. 그녀도 나도 행복에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계절이 바뀔 때면 거듭되는 남편의 불면,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일 같은 것은 사소하게 여겨질 만큼.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이른 전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승합차로 옮겨 타고 먼 길을 갔다. 가방 속에는 남편에게도 신우에게도 말하지 않은 예금 통장이 들어있었다. 꽃집 상가가 헐릴 때 받은 보상금과 꽃집에서 나온 수익금이 지난 5년 동안 조금씩 불어나 있는 그 통장을 나는 남편을 위해 쓸 생각이었다. 내 손에는 아파트 공급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누어준 종이가 들려 있었다. 파란 하늘 아래 날씬하게 서 있는 아파트, 고급 자재, 편리한 주방시설 따위의 문구는 내 시선을 끌지 못했다. 1가구 1주차장. 내가 염두에 둔 것은 그것뿐이었다. 매일 아침 남편은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휘파람을 불며 출근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에게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적게, 어쩌면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이어질 것이다. 승합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귀청을 찢을 듯한 음악이 바람과 함께 밀려들었다. 그곳은 축제의 날처럼 붐볐다. 성채처럼 화려한 건물 위에 푸르고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62평, 55평이라고 적힌 집을 지나 27평 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 남자 하나가 내게 따라붙으며 말을 걸었다. 사모님, 저쪽 주방으로 가보시죠. 사모님처럼 젊은 분께서 정말 좋아하실 완벽한 시스템 키친이거든요. 사모님? 내게는 그런 호칭으로 불린 기억이 없었다. 식기세척기와 세탁기가 장착된 환한 부엌을 보면서 나는 들떠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꾸며진 3개의 방. 베란다의 실내 정원에는 물을 뿜는 작은 분수조차 있었다. 저처럼 예쁜 공간에서 차를 마시면 남편과 나의 세계도 그렇게 환해질 것 같았다. 그는 내게 말할 것이다. 여보, 믿어지지 않아. 그리고 아직껏 이따금 잠결에 부르는 이름도 그의 꿈속에서 사라지리라. 어쩌면 우리는 예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으리라. 나는 얼른 남편을 그곳으로 오게 하고 싶었다. 그 순간처럼 그가 간절히 그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았다. 기쁨과 감격으로 일그러지다 환하게 밝아질 남편의 얼굴이 목이 아프도록 보고 싶었다. 내 표정을 읽은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친절하게 말했다. 로열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가시죠. 남자를 따라 모델하우스를 나오는 동안 나는 구름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하얀 차 한 대가 내 옆을 스치듯 바짝 지나갔어도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 차의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가 내 시선을 끈 것도 아니었다. 조수석에서 바바리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을 때 내 걸음이 멈추어지고 하마터면 나는 소리쳐 부를 뻔했다. 여보. 그 순간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싸한 듯 감싸고 모델하우스를 향해 걸어갔다. 고개를 들고 남자의 옷깃을 여매주는 여자.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들을 보고 있었다. 남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은 남자의 뒷모습 때문이었다. 껑충한 키, 여인 어깨에 늘 안쓰러워 보이던 남편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이제라도 딸아가 얼굴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누구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그런 것을 따지는 일이 헛되고 덧없고 가혹하다 싶을 만큼. 나는 망연히 남편과 여자가 들어간 건물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화르락 소리내며 깃발들이 나부끼고 내 눈앞에서 희고 아름다운 모델하우스는 깃발을 달고 그대로 위로 위로 하늘 저편으로 날아올라갔다. 흔들리는 걸음으로 돌아왔을 때 신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 없는 신우는 남편과 너무나 닮은 얼굴로 나를 보며 남편처럼 희미하게 웃었다. 의논할 일이 있어서요, 언니. 신우가 쭈삣쭈삣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선뜻 봉투를 열기 어려울 만큼 신우의 얼굴이 어두웠다. 어제 그쪽에서 보내왔는데. 본래 말이 느린 신우였지만 그네는 거의 더듬거리고 있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차분히 되묻지 못하고 봉투를 열었다. 물목, 시아버지 한복 1습, 시어머니 한복 1습, 신우의 한복 3, 시동생 양복 2. 이게... 눈앞에 글자들이 아른거렸다. 이걸 다 준비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저 물었을 뿐인데도 신우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주는 걸 어째요. 그냥 받아왔는데. 언니랑 오빠랑 상의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아가씨. 나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신우를 불렀다. 그 자리에서 펴보고 못한다 해야지. 처음부터 얘기 다 했잖아요. 농이랑 기본적인 가전제품 외에 혼수는 없는 걸로 하자고. 그 노인네가 그러자고. 자기들도 사람 하나 보고 결정했다고. 바라는 거 없다고 깍듯이 말하는 거. 아가씨도 들었잖아요. 나는 흥분하지 않았다. 오누이가 차례로 나를 시험한다는 느낌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이었다. 어쩌면 신우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비스듬히 신우를 노려보았다. 언니, 왜 그래요? 난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는 신우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점점 냉정해지고 있었다. 손톱 하나하나마다 연분홍 매니큐어를 바른 신우의 손. 저 투명한 살빛을 위해 밤마다 정성껏 로션을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자는 작가 선생님. 내 입에서 픽 웃음이 새어나왔다. 참, 손도 이쁘기도 하지. 이런 귀손이니 그런 어려운 일을 하지. 신우의 손을 쓰다듬으며 윗입술을 오므리고 얌체처럼 웃던 시어머니 자리의 얼굴이 떠오르고 주체할 수 없게 바짝바짝 약이 올랐다. 언니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 줄래요? 나는 그 사람 얼굴 보고는 말이 안 나와서. 신우는 거의 울 듯한 얼굴로 떠듬떠듬 말을 이었다. 아가씨. 나는 신우의 앞에 바짝 다가앉았다. 지금 그쪽에서 우릴 만만히 보고 그러는 모양인데 여차하면 없던 일로 하자고 딱 자를 태세로 나가야 한다고요. 신우의 눈이 둥그레졌다. 그 눈이, 금방 눈물이 차오를 듯한 그 눈이 나를 걷잡을 수 없이 심술궂게 만들었다. 나는 오금을 박아놓은 듯 또박또박 말했다. 대체 뭘 믿고 이런 걸 받아와요? 대책 없기는 오누이가 어쩜 그렇게 닮았어요? 낯빛처럼 창백해진 신우가 현관 쪽으로 주춤주춤 걸어나갔다. 신우는 눕혀놓았던 긴 부츠를 당겨 신고 서서 내 쪽을 바라보았다. 박박 대들기를, 소리나게 문이 부서져라 닫기를 기다렸지만 신우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닫힌 문 너머로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는 구둣발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잘 됐다. 나는 커다랗게 소리내어 말했다. 집이 있나? 직장이 있나? 시인? 웃기고 있어. 허우대값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려도 오누이가 한 통속이 되어 싸고 돌더니 뭐? 물목? 진짜 웃기지도 않아. 날건달 노총각 주제에 누가 있는 듯이나 소리를 지르며 나는 신우가 마신 찻잔을 소리내어 씻었다. 씻고 또 씻은 찻잔을 찬장에 넣고 그리고는 다시 그것을 꺼내 씻다가 부엌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찻잔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릇들을 온 집 여기저기 집어던졌다. 깨진 유리와 사기 조각으로 좁은 부엌과 거실이 발 디딜 틈 없어질 때쯤 남편이 돌아오는 기척이 들렸다. 남편은 무슨 일이야? 당신 왜 그래? 라고 묻지 않았다. 그는 집을 휘 둘러보고 나를 쳐다보았다. 식탁 의자에 동그만히 올라앉은 채로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남편은 오랫동안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먼저 눈길을 거둔 것은 나였다.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나는 눈을 꼭 감고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남편은 신을 신은 채 뚜벅뚜벅 부엌으로 들어가 말없이 빗자루를 찾아들었다. 유리를 쓸어 모으는 소리, 구석구석 남은 파편을 꼼꼼히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소리.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 소리를 들었다. 지난 5년이, 그와의 삶이, 그리고 내 세계가 산산이 부서져 버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앞에는 파편 하나, 발을 다칠 잔해 하나 보이지 않았다. 쓰레기 봉투를 열고 파편들을 담는 남편의 등이 보였다.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날들, 한순간에 조각나버린 시간들이 담긴 봉투를 뚫고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비어져 나와 있었다. 그것은 절로 몸이 움츠러질 만큼 위험해 보였다. 그 여자가 돌아왔어. 남편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다. 남편이 내게 한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 밤, 그도 나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자가 돌아왔다. 다시 혼자가 되어 돌아왔다. 그로써 아무런 설명이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의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다. 취해 흔들리는 발걸음 같은 날들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나는 남편에게 이제 어쩔 생각인지 물을 수가 없었다. 묻지 않아도 나는 알았다. 그가 떠나려 한다는 것, 떠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결코 먼저 그 말을 꺼내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문제는 나였다. 나는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그를 다시 버리기를.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의 곁을 지나가고 그가 다시 기진에 돌아오기를.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통장을 헐어 신우에게 건네던 날 그는 내게 말했다. 정말이지 미안해.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가 안 돌아오네요. 남자는 어쩌겠냐는 듯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후줄그레한 옷차림, 이미 젖어 찰싹 달라붙은 머리카락과 대조적으로 남자의 눈은 맑고 투명했다. 그 눈으로 빨아들일 듯 남자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길을 또 잃은가 본데? 그가 다시 말했을 때야 나는 비로소 그 남자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를 알았다. 말씨 때문이었다. 남자의 억양은 독특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지방의 사투리와도 달랐지만 언젠가 아주 가까운 누군가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주머니도 저 길로 가보실랍니까? 나는 이만 가야겠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동향이었던 이모부의 말투였다. 그를 보는 내 눈이 흔들렸을까. 눈앞에서 그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느린 속도로 놀라움이 찾아왔다. 남자의 얼굴은 어느새 아버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아저씨는 어디로 가시는데요?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온 길로 돌아가야지. 아주머니가 저 길로 가보려면 내 데려다 주고. 남자가 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순간순간 정지되는 화면처럼 그의 동작이 어색하게 여겨지고 어느 순간 그가 훌쩍 내 눈앞에서 사라질 것만 같았다. 나는 남자를 따라 온 길을 돌아가기도 알지 못하는 샛길로 남편의 흔적을 찾아가기도 똑같이 두려웠다. 어느 길로 가든 나는 혼자 남겨지고 말 것 같았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나무들처럼 하얗게 굳고 그 자리에 뿌리 내려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 같았다. 아주머니도 저쪽으로 다시 내려갑시다. 이 사람은 부대 안에서 헤매고 있기 십상이야. 그러다 돌아오겠지. 가네들이 놓아주면 말이지만. 남자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걸어갔다. 구부정한 어깨, 소리도 없이 옮기는 남자의 발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잠깐만요. 나는 남자를 따라잡기 위해 걸음을 빨리 했다. 정신없이 구비를 돌고 얼마를 뛰듯 걸었을까. 남자의 자취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나는 끝내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등산로를 찾고 낯익은 길을 만나기까지 나는 쉬지 않고 걸었다. 늘 보던 작은 호수가 보이고 비로소 드문드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호수는 얼어붙어 그 위로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다. 문득 홀린 듯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토끼처럼 눈 덮인 산속 어디에 사는 것일까? 어쩌면 그는 환상이었을까? 남자의 뒷모습이 흰 눈 위에 잠깐 어렸다 사라졌다. 산 곳곳을 내 마음까지도 속속들이 아는 듯하던 남자. 아버지의 억양을 가진 남자. 평생 버리지 못한 그 그리움으로 병들고 죽어간 아버지. 호수를 내려다보며 나는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울면서 나는 생각했다. 막 시작되려는 행복을, 이제 익숙해지려는 그것을 모질게 채워간 여자를, 모델하우스에서 단 한 번 보았을 뿐인 그 여자. 그녀가 아니었다면 내가 꾸미고 가꾸었을 그 집을, 남편을 보내지 않는다면, 만약 지금이라도 그 집을 산다면 남편과 나는 예쁜 집에서 예쁜 찻잔에 향기 짙은 차를 마실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와 나는 가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모델하우스의 부속품 같은 가족. 그 호수는 우리의 하산 지점이었다. 가파른 등산로를 내려와 먼 발치에 호수의 물빛이 보이면 남편과 나는 가쁜 숨을 쉬며 마주 웃곤 했었다. 어느 길을 택하든 그는 결국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가 오면 작별을 말하리라. 그를 그 여자에게로, 그리운 사람에게로 보내리라. 나는, 돌아갈 곳이 없는 나는 어딘가에서 작은 꽃집을 열 수 있을까? 그가 언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다시 장미를 팔면서 살아갈까? 그에게로 향한 그리움이 시들고 마르고 마침내 버려질 때까지. 눈 내리는 하늘 저편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등 뒤에서 한때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내 이름을 커다랗게 불렀다. 나는 몸을 돌려 그를 향해 마주 걸어갔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인 꽃집 아가씨와 그녀의 남편이 서로에게 이상하게 끌린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공통점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한 그 공통점은 그리움인데요.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리움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얼핏 제가 한 이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리긴 해요. 그런데 뭔가 좀 꺼림직한 느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개운하지가 않아요. 사실 소설의 초반엔 꽃집에 자주 찾아오던 남자에게 정이 들은 여자가 어느새 남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키우다가 결국 같이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상이 다른 상대를 그리워하는 공통점이 둘을 연결한 거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설이 뒤로 가면서 다시 깨닫게 된 건 진짜 공통점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아버지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어머니를 찾아 거리를 헤매다 밤늦게 후줄근한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리고 남자도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를 만나기 위해 매일매일 꽃을 사서 그녀에게 갔고 그녀가 떠나자 알아 누웠어요. 심지어 누워 자면서 여자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했죠.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진짜 여자가 그리워했던 대상은 남자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비슷한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한 남자였습니다.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사랑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여자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사랑을 하게 된 것이죠. 참 인생이 희한해요. 이쯤이면 좀 행복해도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남자에게 과거의 그 여자가 나타나서 헤어질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래서 떠난 마지막 여행. 여자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남자를 잡는 것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녀에겐 정말 힘든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산행의 갈림길에서 나타난 후줄구레한 남자를 만나는데요. 그 남자는 남편에게 저쪽 길 아래로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남편은 내려가 버리고 여자는 다시 처음 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왠지 여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비슷한 말투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리움. 그리고 그 이상한 남자는 홀연히 사라집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산에서 만난 그 후줄그레한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딸애가 가여워서 그녀 앞에 슬쩍 나타나 때론 앞으로 나아가기 막막할 땐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말처럼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것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코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맹맹하게 들리셨을 것 같은데 들으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세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서하진 작가의 모델하우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악보 넘기는 남자 이청해. 내가 그 아저씨를 만난 건 목요일 오전 공원에서였다. 공원이라 함은 우리 동네의 88공원을 말함인데, 거기에는 중앙광장으로 오르는 다리를 중심으로 양쪽에 연못이 있었다. 하트 모양으로 둥글린 동편의 연못을 나는 들여다보고 있었다. 비단 잉어떼가 마치 갓 사정한 정자들처럼 한 방향을 향하여 일제히 헤엄쳐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백 마리 이상이나 되는 녀석들이 밝은 햇빛 아래 녹색 물 위로 얇게 떠올라 주황색의 몸체를 빛내며 행렬을 지어가는 모습은 붉은 꽃잎들이 하르르 떨어져 물결 따라 흘러가는 듯 예뻤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모여들어 때 아닌 진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들의 움직임이 반회전해 다리 근처에서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는 행렬과 아직 가던 행렬이 어섞여 잠시 주황색이 짙어졌다가 다시 한 방향을 찾아 유유히 떠가는 장면을 보며 나는 또다시 수만 마리 정자의 행렬을 떠올렸다. 그때 옆에 있던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저거 봐요. 꼬리를 살랑 흔들 때마다 조금씩 방향을 틀 수 있나 봐요. 녀석들의 꼬리가 마치 자전거의 핸들 같다고 생각지 않아요?" 자전거의 핸들? 나는 또 어떤 작자가 치근거리나 하고 곁눈으로 바라보았다. 야위고 긴 얼굴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메마른 느낌의 30대 남자였다. "뭐 수작을 걸만하지도 않잖아?" 나는 사내를 무시해버렸다. 나는 올해 대학교 1학년이다. 작년에 재수를 할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복을 벗고부터 이런 아저씨들이 무수한 말찌검을 당해왔다. 왜 하필 아저씨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지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다. 내가 좋아할 만한 남자애들이라면 모른다. 꼭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아저씨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2년간의 연구 점검 끝에 나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너무 혹독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얼마 전까지 군인이었다. 밑에서 자라 끼가 겉으로 발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순해 보인다는 말이다. 피부까지 엄마를 닮아 얇고 흰 편인 것이 이런 인상을 더욱 조장하는 것 같다.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사납고 기세 등등해 보이면 일단 말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순하지는 않다. 누구한테 호락호락 넘어갈 타입은 아니다. 어쨌든 자전거의 핸들이라니 좀 의외였다. 옆에 와서 수작을 거는 말치곤 아리송하지 않은가. 뻔뻔한 파렴치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수만 마리 정자의 행렬을 떠올렸던 내 머릿속으로 자전거의 핸들이 삐뚤삐뚤 들어왔다. 사내는 자기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저 꼬리를 자전거의 핸들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야 하나 봐요. 모두들 살랑살랑 저렇게 하잖아요. 아주 맵시 있게요. 근사하지요? 핸들을 뒤에 장착하고 그 잔동을 즐기며 지느러미로는 춤을 추며 가는 것 같아요." 잔동을 즐기며 지느러미로 춤을 춘다고? 나는 꽤나 놀랐다. 명문 대학은 아니지만 나는 국문과생인 것이다. 동네 공원에서 잉어 따위를 보고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아마 소설가나 시인 말고는 없을 것이다. 혹시 문필가가 아닌가 하여 다시 곁눈으로 뜯어보았다. 그러나 그런 괜찮은 직업 같지는 않았다. 너무 멋이 없었다. 감색 점퍼는 저가품이었고 오래 입어 색이 바랜 데다 후줄근하기까지 했다. 실업자라구나 하면 딱 알맞을 차림이었다. 그러나 잉어를 바라보는 눈길이 너무 진지해서 무턱대고 실업자라고 몰아붙이기에도 어딘지 석연치 않았다. 모르긴 몰라도 실업자라면 마음이 각박해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보이거나 부정적으로 보일 것 같았다. 나는 사내가 한 말을 입속으로 곱씹으며 연못 속을 들여다보았다. 잔동을 즐기며 지느러미로 춤을 춘다고? 정말로 잉어들은 꼬리를 경쾌하고도 품위 있게 고정적으로 흔들어대며 지느러미로는 춤을 추고 있었다. 살랑 흔들어 방향을 바꾸고 살랑 흔들어 또 방향을 조정하고 그렇게 대열을 맞추어 나갔다. 매스게임을 하는 소녀들처럼 한 마리 한 마리의 동작이 재빠르고 우아했다. 그러나 그건 전체의 열 흐름에서 볼 때는 느껴지지도 않는 미미한 움직임이었다. 이것을 포착해낸 아저씨의 눈이 놀라웠다. 내가 왜 잉어떼를 보고 정자의 행렬을 떠올렸는지가 비로소 깨달아졌다. 잉어 꼬리의 움직임 때문이었다. 녀석들의 움직임과 정자 꼬리의 운동성이 하도 비슷해 나도 모르게 그런 연상을 한 것이었다. 속도가 느린 그래픽 화면을 보는 것 같아요. 다음엔 어떤 모양이 되려나 기대가 되고 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대꾸를 하면 안 될 텐데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럴싸하게 응수를 했다. 그것도 제법 수준 있는 말로. 이런 아저씨들 중에는 한 번 상대해주면 무슨 특권이나 얻은 듯이 계속해서 들러붙는 찐득이파가 있다. 그런 인간이라면 곤란할 텐데 하는 경계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으나 때아니게 정자의 행렬을 연상했던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잔동을 즐기며 뭐 어쩌고 하는 말이 약간 예술적으로 들려서 나도 모르게 자극된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말은 아니었다. 사실 그런 생각도 했으니까. 빨간 꽃잎이 모니터 화면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가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고 또다시 사라지는. 정말 그러네. 아저씨는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이 꼭 어린애 같았다. 영악한 요즘의 어린애가 아니라 아주 바보 같은 어린애. 몇 살일까? 저런 사람한테도 마누라나 아이들이 있을까? 어떤 여자와 아이들이 그의 옆에 있으면 어울릴까?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건 드문 일이었다. 사열식을 다 마쳤는지 잉어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두 번째로 아저씨를 본 것도 역시 목요일이었다. 목요일은 내가 유일하게 수업이 없는 날이다. 아침 산보 겸 느긋하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산 아래 약수터 옆 벤치에 잠깐 앉았을 때였다. 우리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라 식구 모두가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없었다. 평생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늦잠을 자지 못했다. 뿐인가 욕실을 사용한 후에는, 그러니까 목욕을 한 후에는 욕실의 내 벽면은 물론이고 천장과 바닥까지 물기를 말끔히 닦아야 한다. 물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맺혀있는 날이면 그날이 그 사람의 재산날이었다.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이면 나는 잔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이렇게 아침 산보를 나오는 것이다. 날씨가 꽤 추웠다. 자주 보네요. 어린애 같은 그 아저씨가 언제 왔는지 내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돌아보며 얼떨결에 인사를 했다. 왜 인사를 했는지 나도 좀 이상하다. 나는 이런 아저씨들한테 지난번에 스친 적이 있다고 해서 인사를 하는 따위의 여자애가 아니다. 인사성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아주길 바란다. 노량진에서 재수할 때의 경험들을 일일이 늘어놓아야 하겠는가? 학생이에요? 그가 물었다. 수작을 거는 건가 아닌가 하고 나는 본능적으로 또 옆을 힐끗 살폈다. 유들유들한 느낌은 그다지 건너오지 않았다. 게다가 차림새도 자세히 보니 낡은 옷들이긴 했지만 깨끗했다.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일인 지금 학생인 젊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한가하게 산 밑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의아스럽다는 듯 나를 건너다 보았다. 나는 목요일인 오늘만 수업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아, 그렇구나 하는 표정으로 말갛게 나를 다시 쳐다보는 그 얼굴을 보자 갑자기 이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궁금해졌다. 나야 학생이고 오늘 수업이 없으니 여기에 있지만 이 사람은 평일 오전인 지금 왜 여기에 있을까? 아저씨는 뭘 하세요? 나는 촉새처럼 물었다. 곤란한 물음은 빨리 물어야 하니까 급작스런 내 물음에 아저씨는 그게 저... 하며 대답을 못했다. 회사원이세요? 하고 거품 물을 수도 있었으나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뜸을 들이는 대로 온전히 기다려 주어야만 제 대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 이쪽에서 유도하면 유도하는 칼라로 되어버린다. 그는 진땀을 흘리는 듯 했다. 뭐 아무렇게나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있으련만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대처하는 꼴이 우스웠다. 한참 만에 그는 예술의 전당에서 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의 전당에서? 일을 보고 있다고? 너무도 뜻밖의 대답에 나는 아연해지고 말았다. 예술의 전당도 이상하지만 일을 보고 있다니? 직원이 아니란 말인가? 혹은 수의나 정리요원 같은 것이어서 내세울 만하지 못한가? 그는 떠듬떠듬 몇 마디 말을 더했는데 그날은 일 나갔더니 라든지 그 주일엔 일이 없어서 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다. 일이라는 어휘가 귓속에 들어간 날벌레 마냥 웽웽거렸다. 그건 막노동자들이 쓰는 단어가 아닌가? 예술의 전당에서 혹시 전기공사나 배선공사를 하나? 요즘 거기에 공사를 하던가? 공사인부가 잔동을 즐기며 하는 어휘를 쓸 수도 있나? 혹시 십장인가? 인텔리 출신이? 머릿속이 복잡하다. 나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은 비둘기가 없네요. 그치요? 전선줄이나 전화선에 늘 20~30마리쯤 떼지어 앉아있던 비둘기들이 그날따라 한 마리도 없었다. 말을 하고 나자 녀석들이 정말로 궁금해졌다. 녀석들은 집이 있는 것일까? 어젯밤 같은 추위에는 어떻게 지냈을까? 혹시 얼어 죽지는 않았나? 비둘기들은 집이 있어요?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아저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빛났다. 응, 여기 비둘기들은 저 아래 88공원에서 자. 아침이 되면 이리로 올라오는데 오늘은 추워서 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번에 날아올 거야. 날개 모서리에 금빛대를 두르고서. 비둘기들의 매니저라도 되는 것 같았다. 금빛대를 둘렀다는 말이 또 귀에 엉겼지만 한 귀로 흘려버렸다. 아저씨는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 아세요? 그거야 그냥 알게 되지. 매일 보니까. 아저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한참 만에 그가 일어섰다. 난 커피 마실 건데 한 잔 같이 빼다 줄까? 흰자위가 유난히 깨끗한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자력 같은 기운이 내 심장으로 스며들어오는 것 같았다. 커피를 마시고 너무 추워져서 우리는 말없이 벤치에서 일어났다. 내가 길을 건너 우리 집 쪽으로 내려가자 아저씨도 따라 내려왔다. 왜 따라오는 거지? 설마 또...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으나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3~4층짜리 조그만 빌라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중 한 채의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갔다. 보광빌라 A동이었다. 새벽에 이곳을 지나치면서 들었던 그 소리가 아직도 나는지 알아볼 셈이었다.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신음소리 같은 게 나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를 손으로 불렀다. 몸을 다친 동물의 숨소리 같은, 굵은 호스 안을 흐르는 수압 높은 물소리 같은, 혹은 학대받는 아이의 억눌린 신음 같은 음울하고도 기괴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나고 있었다. 이 건물의 지하에서 나는지 아니면 어느 집에서 나는지 알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여길 지나치다가 이 소리를 듣고 무척 무서웠거든요. 끔찍한 상상이 들어서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고 궁리했지만 확실치 않아서. 들리죠? 아저씨의 얼굴에 웃음이 한팍 배어났다. 이건 비둘기 소리야. 네? 나는 깜짝 놀랐다. 비둘기가 늙으면 이런 소리를 내. 늙고 병들면. 그런 비둘기가 저 1층 지붕 위에 사는 거야. 창문 위에 조그맣게 지붕이 붙어 있잖아. 거기에 산다고. 저기 말이에요? 그럼 이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잠자야 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 집이 바로 저기야. 우리 동에도 그런 놈들이 살아. 아직 살아있는 목숨인데 사람이 참아줘야지 뭐. 아저씨가 보광빌라 C동을 가리켰다. 참아준다고요? 이 지독한 소리를 들으며? 자꾸 들으면 그렇게 지독하지도 않아. 숨소리인데 뭐. 같은 에어리어에 같이 사는 거고, 비둘기도 권한이 있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길들였으니까. 와, 미치겠네 생각하고 있는데. 음악 좋아해? 하고 아저씨가 물었다. 늙고 살찐 비둘기의 신음 속에서 음악이라니. 우원, 정말 뚱딴지 같은 아저씨였다. 그러나 나는 좋아한다고 했다. 서태지나 G.O.D를 안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담? 클래식도 좋아하면 내가 티켓을 줄게. 비싼 거야. 아저씨가 턱으로 자기 집 쪽을 가리켰다. 비싼 거야 라는 말이 일단 나를 끌어당겼다. 혹시 유진박이나 조수미 콘서트 표인가? 기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걸 구실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이라면 안 들어가야지. 작정하고 아저씨 뒤를 쫄래쫄래 따라섰다. 그럴 위인도 못돼 보였지만. 부인 없어요? 애들도 없고요? 나는 뒤에서 건듯 말을 날렸다.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구나. 생물체한테는 자력 같은 게 있어서 숨길 수 없는 어떤 느낌을 유발해내는 것 같았다. 베란다 바깥에 있어. 내가 가지고 나올게. 다행히도 아저씨 쪽에서 먼저 나를 제지했다. 아저씨네 집은 보광빌라 C동 102호였다. 자기 집으로 돌아 들어간 아저씨가 베란다 밖으로 티켓을 2장 내밀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독창회라 씌여 있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 S석으로 가격은 8만 원이었다. 스페셜석인 모양이었다. 이 돈 안 내고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초대장이지. 남자친구랑 가도 되죠? 물론 그거야 마음대로지. 아저씨는 거기서 뭐해요? 나는 그냥... 곤란한 빛이 얼굴에 떠올라와서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연주가 시작되었다. 펄이 든 순수한 하늘빛 드레스를 입은 바바라 보니가 나왔다. 헬무트 도이치라는 피아노 반주자도 뒤따라 나왔다. 무대를 밝히고 있던 전체 조명이 꺼지고 가운데에 모로 놓여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중심으로 7, 8m 직경의 동그란 부분 조명이 켜졌다. 부분 조명이 한 단 더 밝아지며 사위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소프라노 가수와 피아니스트가 긴장 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바바라는 짧은 금발에 푸른 눈을 지닌 깔끔한 서양 미인이었고, 육감적인 면보다는 서늘한 청아함 쪽의 이미지를 부각한 듯했다. 헬무트 역시 브라운 헤어의 뛰어난 미남이었다. 나와 내 친구 준영이의 자리는 2층의 맨 앞줄이었다. 가극 시대에는 공작 부인이나 백작 부인이 앉을 만한 자리였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들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그러나 이빨의 생김새나 코털의 움직임까지 보려면 망원경이 필요할 것이었다. 나는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눈에 갖다 대보았다. 옛날의 공작 부인이나 남작 부인처럼. 바바라 보니가 헬무트를 돌아보며 턱짓을 한다. 반주가 깔리며 모차르트의 가곡이 시작되었다. 팸플릿을 보니 론도 형식의 클로에에게였다. 금색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리릭 소프라노라고 팸플릿 표지에 쓰여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과연 빼어나게 맑고 선명한 목소리였다. 또한 훈련이 잘된 탓인지 절도가 있었다. 섹시함이 최고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양이 아직도 저런 경향이 있고 그것이 숭앙받고 있다는 게 나로서는 이채로웠다. 노래가 진행됨에 따라 크리스털과도 같은 투명함이라든지 청아하면서도 순도 높은 목소리, 청정무구함, 샘물같이 맑은 이미지 등의 그녀에 대한 평가가 이해가 되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나 뭐 그런 비슷한 신문들에서 그녀에 대해 그렇게 평했다고 포스터에 쓰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피아노도 슈베르트까지는 쳤고 고등학교 때는 클래식 기타 서클에 속한 적이 있어서 여럿이 함께였지만 무대에도 서본 경험이 있다. 고전 음악에 그다지 깜깜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준영이 녀석은 소프라노 가수가 강렬한 음색으로 연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데도 무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래로 고개를 쳐박고 어둠 속에서 팸플릿만 읽었다. 이 콘서트홀에서 가장 좋은 로얄석에 앉아서 누가 법대생이 아니랄까 봐서 정말 못 말릴 노릇이었다. 재수할 때 친구인데 웬만한 대학에도 들어갔고 장래 희망이 그래도 사채업자나 강남의 룸사롱 주인은 아니어서 데리고 온 것이다. 내 주변의 남자애들 중에는 그 두 가지가 희망인 애들이 많았다. 돈을 많이 번다니까 떼돈을 벌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여자애들을 함부로 태웠다 떨궜다 하며 야단스럽게 흔들고 다니는 게 그 애들 소원이었다. 나는 준영이를 발로 툭 쳤다. 고시 공부하냐? 녀석은 킥킥 귀까지 입을 찢으며 더욱 팸플릿에 머리를 쳐박았다. 일단 글자로 뜯어 읽어야만 무엇인가가 머리에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이따 읽어. 저걸 봐야지. 나는 다시 발길질을 한다. 보면 뭐 아나? 읽어야 개념이 잡히는걸. 개념은 알아 뭐해? 그냥 그림이나 구경해. 그러나 준영이는 열심히 고시 공부만 했다. 자식, 진작 그렇게 공부하지. 그랬으면 인류대학에 갔을 거 아냐? 그러나 준영이만 나무랄게 못 된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이 콘서트홀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클래식 음악을 모른다는 인상이었다. 음악을 알고 음악을 사랑해서 온 사람들은 20~30%도 안 되는 것 같았다. 로비에서 준영이를 기다리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노라니 여러 부류가 눈에 띄었다. 우선은 중년 부인들의 그룹이었는데 이들은 예술의 전당 무슨 문화회원인가 보았다. 1년에 얼마씩인가를 내면 이런 티켓이 집으로 배달되는 모양이었다. 중산층이라고 생각되는 그 나이든 아줌마들은 대개 울 니트나 캐시미어의 투피스를 입고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야릇하게도 50이 넘은 중년 부인들이 높은 하이힐을 선호하는 듯했다. 승용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많이 걸을 필요가 없어서인지도 모르지만 높다랗게 올라서서 꼿꼿이 세상을 내려다보며 자기의 오만함과 아직 가시지 않은 매력을 과시하려는 것 같았다. 물론 조금 더 매력적이진 않았지만 그 다음은 자기네 집안에 음악을 하는 아리따운 영향이 있는 경우였다. 그들은 큰 콘서트홀 옆에 붙어있는 작은 콘서트홀 앞에 몰려 있었다. 오늘 거기에서 자기네 딸이나 조카 혹은 사촌이 연주를 하는 모양이었다. 작은 엄마, 큰엄마, 고모, 이모들이 비싼 티켓을 10장이나 20장씩 사서 아는 이들을 초대한 듯했다. 이들 그룹은 밍크와 레이스, 에나멜과 꽃들로 최고로 화려하게 차리고 있었다. 지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 다음에는 음악 관계자들과 음악 전공으로 보이는 학생들이었다. 이들에게는 야릇하게도 표정이 없었다. 사회적으로 하도 인정을 못 받아서 그것에 익숙해진 듯했다. 마지막으로 나와 준영이처럼 무슨 연고로 초대장을 받아 촌딱처럼 구경을 온 경우였다. 예술의 전당을 물어물어 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차림새는 그야말로 제멋대로 해서 나나 형준이처럼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은 건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이제 막 공사판에서 도착한 듯한 이들도 있었고 무슨 일인지 보따리를 들고 있는 이들도 있었으며 15년 전쯤 유행하던 어깨 넓은 투피스에 르누아르의 그림이나 나움직한 파티 모자를 쓰고 온 부인도 있었고 캬바레의 쇼골처럼 속이 호언이 비치는 반짝이 드레스를 입고 온 아줌마도 있었다. 섹스 파트너를 구하러 예술의 전당으로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세 번째 부류를 빼고는 음악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거나 겉다리들이었다. 그러니 준영이만 나무랄 게 못 되는 것이다. 나는 묘한 사실도 하나 알게 되었다. 음악회에 옴직한 남자들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개 얼굴이 희고 머리를 얌전하게 붙였으며 청람색이나 회색계통 양복을 입고 조금 신선한 듯한 풋풋한 듯한 어딘가 지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전공이나 취미를 즐기며 살아간다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주 구역질 나는 남자들도 있었다. 뻣뻣하게 턱을 쳐든 오만한 여자친구 뒤에 붙어서 비굴하게 눈치를 보며 고급 문화 안을 기웃거리는 오빠들이었다. 여자친구는 물론 인물도 굉장하고 핸드백이나 구두, 옷, 시계 등을 전부 이태리나 프랑스의 오리지널로 착용했으며 그럼에도 허세로 가득 차 더할 나위 없이 거만했다. 그 콧김 센 여자친구의 핸드백을 들고 여자 화장실 앞에 병든 닭처럼 서 있는 꼴은 보기에도 역겨웠다. 준영이가 그런 부류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밤의 정취가 끝나고 루이제의 편지라는 곡이 불려지고 있었다. 보니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루이제가 불성실한 애인의 편지를 불사를 때의 분노와 비애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다. 모차르트의 곡들이 끝났다. 바바라 보니가 박수갈채를 받으며 깊이 인사했고 피아니스트를 불러일으켜 같이 또 갈채를 받았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시 인사할 때 그때서야 나는 피아니스트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람을 보았다. 아저씨 같았다. 아무래도 아저씨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눈에 띄지 않는 회색 넥타이. 아저씨는 조용히 일어서 악보를 정리하고 그것을 피아노 끝에 놓더니 둥그런 조명 밖의 어둠 속에 가서 섰다. 온몸을 조아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큰 키에 마른 몸, 좁은 어깨, 검은 뿔테 안경. 일은 끝났지만 먼저 나가서는 안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런 사람한테서 티켓을 받아 구경을 오다니. 준영이한테조차 저 사람한테서 티켓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초대를 받으려면 주인공이나 주최 측으로부터 받아야지. 초대라기보다는 초대장이라는 형태로 마구 옮아다니는 것이므로 꼭 그렇게 의미 지을 수는 없다 해도 하다못해 무대 감독이라든지 조명 담당, 정식 직원한테라도 초대장을 받아야지 겨우 악보 넘기는 사람한테서 그런 걸 봤다니. 나도 아저씨와 같은 급이 되어 사람들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 같았다. S석이 갑자기 D석 아래로 밀려난 기분이었다.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가슴 안에서 휘돌았다. 나는 지금까지 악보 넘기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바가 없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었다. 프리마돈나를 빼고는 반주자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 판에 악보 넘기는 사람이라니. 시녀의 시중꾼 같은 누추한 삶이 내 눈앞에 거추장스럽게 놓여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주인공과 피아니스트가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저씨가 비루 먹은 개처럼 그들 뒤를 따라 들어갔다. 저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고 떳떳이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망설였구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아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저것도 직업일까? 저런 일은 대개 피아니스트 주변의 제자라든가 후배 같은 사람들이 하지 않던가?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인 연주자들이 악보 넘기는 사람까지 대동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을 리는 없었다. 이런 때에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 임시직 비슷한 신분으로 고용되어 있을까? 다른 사물을 보면서 가끔씩 이런 일에 동원되지 않을까 가정도 해보았다. 그러나 일을 나간다든지 일이 없어서라고 말하던 때의 아저씨의 얼굴이 떠오르며 이것이 직업인 것 같다는 느낌이 왔다. 무엇보다도 이 악보 넘기는 일은 그저 건듯 악보를 볼 줄 아는 정도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피아노 연주에 대해 일가견을 가진, 적어도 자기가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아는, 반주자가 연주하는 악보 정도는 쉽게 읽을 줄 아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직인 것이다. 행동도 재빠르고 고와야 하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었다. 만약 그가 실수를 한다면 피아니스트의 반주는 헝클어져 버리고 소프라노의 노래는 흙탕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독창회 전체가 즉각 망쳐지고 마는 것이다.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무대 감독이나 조명 담당, 의상 담당들의 업무와는 차원이 달랐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보니와 헬무트가 다시 들어왔다. 실내를 밝히고 있던 조명이 꺼지고 부분 조명이 무대 가운데에 동그랗게 쳐졌다. 그 불빛이 더욱 밝아지며 스포트라이트 안에서 두 사람이 사이좋게 인사했다. 그때 아저씨가 그늘로 조용히 들어왔다. 역시 상체를 굽히고 다소곳하게, 마치 자기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들어오는 타임도 이렇게 시선을 끌지 않는 순간을 골라서 들어와야 하나 보았다. 아저씨는 피아니스트 뒤에 그림자처럼 섰다가 그가 의자에 앉을 때 같이 앉았다. 먼저 앉아서도 나중 앉아서도 안 되는 모양이었다. 아저씨는 이 직업에 꽤 숙달된 것 같았다. 피아니스트의 의자는 옆으로 긴 것으로 등받이가 없었지만 아저씨의 조그만 의자에는 등받이가 있었는데 아저씨는 물론 등받이 같은 것에 기댈 염도 못 내고 의자 앞쪽 끝에 엉덩이를 되똥 걸치고서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진지하게 임무에 임했다. 반주가 시작되고 브람스의 가곡이 울려 퍼졌다. 내 의식엔 이제 소프라노 가수나 피아노 반주가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아저씨의 모습만이 보였다. 가만히 앉아있던 아저씨는 어느 순간 엉거주춤 일어나 팔을 사선으로 뻗어 피아니스트의 오른쪽 악보 상단 끝을 엄지와 검지로 쥐었다. 그리고는 그 페이지가 다 연주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단히 긴장되게, 정색을 하고, 굳은 자세로. 나는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있고 아저씨의 동작만을 주시했다. 순간적으로 페이지가 조용히 넘어갔다. 나비가 팔랑이듯이. 비단이 매끄럽게 휘감기듯이 아저씨는 소리나지 않게 바람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사뿐히 페이지를 넘긴 것이다. 피아니스트가 빙긋이 미소를 머금었다. 아저씨의 솜씨는 멀리에서 보기에도 초인류였다. 순간의 포착과 페이지를 넘기는 기술, 재빠름, 조용함, 팔동작의 유려함이 수준을 넘어 있었다. 그것은 직업에 임하는 그의 진지함과 성실함, 간단없는 정진에서 나온 결과였다. 바바라 보니와 헬무트 도이치는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눈빛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광풍에 휘말리듯 또는 물이 흘러가듯 선율을 타고 있었다.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기도 하고 고개와 어깨를 흔들흔들 상체를 유연하게 움직이며 음악 속에 떠내려갔다. 청중들도 흥분되어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 장중한 분위기로 가라앉았다가 애수어린 추억으로 떠오르고 또한 감미로운 감상으로 빠져들었다. 콘서트홀 안이 물결치듯 흘러갔다. 그러나 유독 아저씨 한 사람만이 이 홀 안에서 바짝 긴장하여 악보를 노려보고 있었다. 음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저씨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중요한 한순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의자 끝에 걸터앉아 필사적으로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소프라노 가수처럼 시작할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컨디션에 따라 가끔씩 쉬어갈 수도 없었다. 또 주인공과 눈을 마주치며 합의하에 피아노 반주를 할 수도 없었다. 청중들처럼 구애 없이 웃거나 즐길 수는 더더욱 없었다. 피아니스트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장소에 앉아 오직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아저씨는 혼자 고분분투하고 있었다. 남에 의해 구역이 정해진 시간 안에 노예처럼 갇혀서 비단잉어의 꼬리짓을 보고 잔동을 즐기며 라고 한 것이나 아침 비둘기를 보고 날개 모서리에 금빛태를 두르고서 라고 표현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아저씨네 집 베란다에서 티켓을 받을 때 그의 등 너머로 검은 피아노 같은 게 언뜻 보였던 것이 생각되었다. 그는 예술의 영역 속에 있는지도 몰랐다. 일상적이지 않은 언어 감각이 그런 가능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피아니스트였을까? 그것을 꿈꾸었던가? 그러다가 악보 넘기는 사람이 되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저렇게 추락하는 것일까? 준영이가 고개를 들었다. 굉장히 유명한 여잔가 봐. 비엔나 피라고도 협연을 했고 앙드레 프레빈, 오자와 세이지와도 공연했어. 음반이 60여 장이나 된대. 팜플렛을 전부 독파한 모양이었다. 그는 비로소 연구가 끝났다는 듯 자세를 풀고 엉덩이를 앞당겨 앉았다. 이제 잠을 잘 태세였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는지 내 무릎에서 예술의 전당 연주 안내책자와 클럽 발콘이라는 음악 잡지를 가져갔다. 들어올 때 입구에서 공짜로 나누어 주던 것들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다시 코를 박았다. 아저씨는 또 엉거주춤 일어서 악보 끝에 손가락을 대고 있었다. 피아노는 가벼운 스타카토를 흉내내고 있고 바바라 보니는 세레나데를 부른다. 아저씨는 일어섰다가 앉고 일어섰다가 앉고 또 일어섰다가 앉는다. 브람스가 끝난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 짝짝 치기 시작하자 모두 따라서 친다. 예정된 곡들이 다 불려진 것이다. 갈채 속에 소프라노 가수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손을 내밀어 피아니스트를 일으켜 세우자 다시 갈채가 터져나온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중하게 같이 인사한다. 아저씨는 아까처럼 악보를 정리해 피아노 끝에 놓고 동그란 조명밖 어둠으로 비켜난다. 악보는 피아노 반주자의 것이므로 아저씨가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모양이다. 아저씨는 빛 밖의 그늘 속에 투명인간처럼 서 있다. 죄송한 듯, 죄지은 듯 고개를 약간 숙이고 주의를 끌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투명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의 모양새가 여실히 보인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회색빛 넥타이, 검은 뿔테 안경. 아저씨의 존재는 존재 자체로 이 순간 거북살스럽다. 악보를 넘길 때 빼고는 이 무대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 것이다. 완벽한 조역, 끝내 한 번도 전면으로 부상하지 않는 배역. 소프라노 가수와 피아노 반주자가 거듭거듭 인사를 하고 드디어 무대를 나간다. 그 뒤를 아저씨가 어정쩡하게 따라 나간다.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뭐 별로 열광하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은 쉬지 않고 그저 그렇게 박수를 친다. 그것이 길게 이어진다. 공짜로 앙코르 곡을 들으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주에 있는 곡들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으련만 공으로 뭘 좀 더 듣고 가면 득보는 심사일까? 준영이의 얼굴에 야릇한 웃음이 맺힌다. 끝까지 앉아 골을 보고 가자는 표정이다. 나도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지그시 앉아 있어 본다. 김 빠진 박수가 정말 오래 이어진다. 할 수 없다는 듯 바바라 보니가 나온다. 인사만 하고 들어가자 박수는 더 신경질나게 짝짝 이어진다. 드디어 바바라 보니가 피아니스트와 함께 나와 짧은 곡을 한 곡 뻐꾸기처럼 부르고 들어간다. 아저씨도 물론 따라 나왔다 들어갔다. 박수 소리는 더 이어지고 바바라 보니와 피아니스트와 아저씨가 또 나와 한 곡을 더 부르고 들어갔다. 그리고도 박수 소리는 깨끗이 끝나지 않았다.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끈덕지게 간헐적으로 박수를 쳐댄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준영이와 나는 장난스럽게 장례를 살핀다. 바바라 보니와 피아니스트와 아저씨가 또 나왔다. 그리운 금강산을 부른다. 이제 아는 노래가 나왔다는 듯 사람들은 죽어라 박수를 쳐댄다. 그렇게 콘서트가 끝났다. 목요일 오전에 나는 또 공원에 갔다. 샤워를 끝내고 타월로 몸의 물기를 닦은 다음 축축한 그 타월로 욕실의 내 벽면과 천장을 쓱쓱 문지르고 바닥까지 대강 걸레로 닦고 나서 수건과 걸레를 빨아넣은 뒤 재빨리 도망 나온 것이다.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중령에서 대령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몇 달 전 예편한 아버지는 요즘 실업자 신세다. 아마 곧 어디에 나가긴 나갈 모양이지만 상처가 덧난 호랑이처럼 집안에 엎드려 있다. 아버지가 어쩌다 욕실에 갔다가 물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발견되면 그날 욕실을 쓴 사람은 총살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이 다음에 결혼을 하면 평생 단 한 차례도 욕실 청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파트너가 될 사람은 그걸 알아주어야 한다. 만일에 그도 하기 싫다면 아예 집안의 욕실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 대신 공중 목욕탕 옆으로 이사가거나 아예 목욕탕을 경영하며 청소하는 사람을 3명이나 4명 둘 것이다. 어쨌든 나는 집을 떠나면 욕실 청소 따윈 죽어도 하지 않는다. 샤워하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청소는 25분이나 걸리는 것이다. 청소를 한 바로 직후 다른 식구가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또 25분 걸려서 청소를 한다. 이것이 우리 집 규율이다. 죽어라 욕실의 물기를 젖은 걸레로 없애고 마른 걸레로 또 닦고 나오지만 단 1분이나 2분 지나 다른 사람이 들어가 물을 끼얹는 것이다. 불합리하다거나 비경제적이라는 말은 우리 집 사전에 없다. 정신 상태만이 중요한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집안 식구들한테조차 철두철미하게 군인 정신을 관철시켰다. 아버지는 안도, 밖도 군인이다. 밤이나 낮이나 군인으로서만 살았다. 그럼에도 자기 직업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엄마는 아버지가 줄을 잘 서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아마도 자기라면 성공했을 것이라고. 나도 거기에는 동감이다. 엄마는 요령이 좋으니까. 뭔가를 철저히 한다는 것과 성취와는 다르다고 나는 느낀다. 노선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다.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곧잘 군자는 정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말하곤 하셨다. 그런 말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 그런 말을 쓰레기통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나 짓거리는 할아버지를 두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뭐든 열심히, 철저히 하면 어느 정도는 성취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요령 있게 줄을 잘 서느냐가 문제다. 샤워를 한 뒤끝이라 그런지 몹시 춥다. 목 뒤로 해서 등덜미와 팔뚝이 얼얼하다. 몸도 제대로 말리지 못하고 젖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그냥 나온 것이다. 옷을 더 입고 나올 걸 그랬어. 나는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연못가로 갔다. 잉어떼를 기다렸으나 녀석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로 갔을까? 수백 마리나 되어 보이던 녀석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었다. 누렇게 변한 연잎 근처에 서너 마리만 죽은 고기처럼 떠 있었다. 꼬리도 움직이지 않고 서로 눈싸움 하듯이 멀건히 바라보며 입만 뻐끔뻐끔 댔다. 바보 같은 녀석들. 나는 심심했다.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까 했으나 그 애는 목요일에 수업이 꽉 차 있다는 생각이 나서 그만두었다. 몸도 움직일 겸 공원을 나와 약수터 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문을 열지 않은 음식점 앞에 노숙자가 한 사람 햇빛을 쏘이고 앉아 있었다. 유행진한 커다란 안경알이 김에 뿌얘져 있었고 냄새가 났고 제멋대로 자라난 머리칼이며 수염이 유난히 새카맸다. 산에서 도 닦는 사람이나 노숙자는 왜 저렇게 수염과 머리칼이 새까말까? 노숙자는 마흔 안쪽이었다. 늙지도 않았는데 공사판에 가서 일이라도 하지 저렇게 나무의 집 처마 밑에서 노상 자야만 할까? 저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쉬고 떫다는 듯 삐딱하게 행인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일하기 싫으면 차라리 죽지. 왜 죽지도 못할까? 죽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했다. 예술의 전당에 갔다 오던 날 밤이 떠오른다. 그날은 계속 기분이 야릇했다. 지하철역 부근까지 와서 준영이와 펌프를 2게임씩 뛰었으나 기분이 개운해지지 않았다. 불빛이 환한 커피 전문점으로 들어가서 콜라를 한 잔씩 시켰을 때 모차르트를 굉장히 잘 부르지? 하는 말이 들려왔다. 그래, 간결하게 감정 드러내지 않고 세련된 해석이야. 대답이 더욱 근사했다. 준영이와 나는 옆 테이블을 쳐다보았다. 대학원생쯤 되어 보이는 몇 명의 여자들이었다. 성악을 전공하는 이들 같았다. 음악회에 대한 감상을 들은 건 그날 그 대화가 처음이었다. 콘서트 홀을 나와 지하 통로를 거쳐 마을버스를 타고 남부터미널까지 오는 동안 사람들은 내내 소프라노 가수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그녀의 생김새, 맨 나중에 앙코르 곡으로 부른 그리운 금강산의 한국어 발음, 자기들이 타고 갈 차편, 저녁 먹은 것 따위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저 언니들이 제대로 된 청중이겠구나 여기며, 그러나 어쩌면 전애들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한 기분이 들었다. 바바라 보니처럼 유명하게 될까? 저 중의 몇 명이? 하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피아노를 치다가 비상하지 못해 악보 넘기는 사람이 된다면, 성악을 하다 주저앉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백코러스? 성가대원? 주부합창단? 저 녀석 준영이는 사법고시에 패스할 수 있을까? 그저 그런 대학에 다니면서 패스한 다음에는 또 잘 풀릴까? 미국 영화를 보면 먹고 노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던가. 내 친구 보미는 어떨까? 아직도 재수학원에 다니는데 과연 화가가 될 수 있을까? 번하는 벤처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소설가? 방송작가? 카피라이터? 기자? PD? 전부 되기 어렵다는 것을 귀가 아프게 들은 터다. 된다 하더라도 된 다음에 또 어디까지 올라가야 할까? 삼각형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다가 주저앉게 되면, 혹시 추락하면? 등덜미가 서늘해졌다. 생각할수록 장난이 아니네. 나는 혼잣말처럼 짓거렸다. 뭐가? 준영이가 빨대를 입에 문 채 눈만 치뜨며 물었다. 사는 게 말이야. 어쭈? 그가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다. 그러나 나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들은 모두 복권을 한 장씩 사서 자기는 꼭 당첨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그게 희망이라는 무책임한 단어가 아닌가 하고. 노숙자를 보자 그날 밤의 막연한 불안감이 되살아났다. 나는 걸음을 빨리 떼어놓았다. 약수터는 조용했다. 물 깃는 사람들은 아침에 거의 다녀간 듯, 지금은 할 일 없는 아주머니 두어시 물통을 들이밀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비둘기도 없었고 뭔가가 빈 듯했다. 나는 아저씨네 집 쪽으로 내려왔다. 딱히 아저씨네 집에 들를 생각은 아니었다. 아직 아침이고 아저씨는 혼자 사는 남자니까 내가 찾아간다는 것은 실례였다. 그러나 답답한 무엇인가가, 말하자면 복잡하고 난해한 방정식 하나가 보광빌라 근처에 엉겨 있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내가 한 생각들은 거의가 추측이고 아저씨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누런 개가 한 마리 보광빌라 마당에 앉아 있었다. 이상한 개였다. 차들이 이미 출근해버려 호원해진 마당 한가운데 그 개는 편안하고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개 앞으로 다가갔다. 2미터쯤 떨어진 거리에서 일단 몸을 낮추고 손바닥을 내밀어 이리 오라는 신용을 했다. 예쁘게 생겼구나. 이리 와봐.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히자 개가 살금살금 다가왔다. 내 손바닥을 핥으며 기미를 탐색했다. 내가 저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느끼자 녀석은 마구 몸을 부비왔다. 나는 정수리를 쓰다듬고 목덜미를 쓸어주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콧등을 간질러 주었다. 녀석은 좋아라 몸을 발랑 뒤집으며 마당에 누웠다. 나는 녀석의 배를, 가슴을 애무했다. 녀석은 순놈이었고 젖의 흔적이 8군데나 나 있었다. 트윈 재킷의 단추처럼. 사람도 이럴까? 나는 남자친구와 아직 자보지 않아서 남자와 잘 때의 느낌이 어떤지 모른다. 다만 개를 만질 때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울 것 같지는 않다. 사람에게는 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거북할 것 같다. 개와 함께 A동 현관으로 들어가 보았다. 여전히 늙은 비둘기 소리가 났다. 음울한 신음소리처럼. 나는 현관을 나와 기와로 모양을 낸 1층, 2층, 3층의 지붕 난간을 바라보고 C동으로 갔다. 아저씨네 집 베란다 바깥에 잠깐 서 있었다. 아무도 없는 듯한 느낌이었다. 요즘은 일이 있는 걸까? 일이 있어서 나갔을까? 누렁이는 내 뒤에 보초병처럼 서 있었다. 닫힌 베란다 문을 바라보다가 나는 그냥 돌아오려고 했다. 그때 방창문이 드르륵 열리며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게 네가 데리고 온 거야? 아저씨는 아까부터 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걔를 아주 잘 다루네. 네, 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녀석도 사람을 알아보나 보지? 그럼요. 목소리만 들어도 저 녀석들은 벌써 알아요. 그래?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다. 초대장을 주어서 독창회를 잘 구경했노라고. 그 말이 언뜻 나오지 않아 우물우물하고 있을 때 아저씨가 먼저 말했다. 잠깐 들어올래? 차 마시고 가도 되면. 코가 빨개. 내가 왜 보광빌라 마당에 있는지 탐색하다가 마음을 정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았다. 네, 좀 추워서요. 들어와, 노추하지만. 나는 건물을 옆으로 돌아 C동 현관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복도에서 이 집인가 저 집인가 찾고 있을 때 102호의 문이 안으로부터 환하게 열렸다. 집 안은 10평 미만으로 원룸 형태의 아주 조그만 공간이었다. 들어가자마자 싱크대가 두 쪽 서 있었고 왼쪽 구석에 검은 피아노가, 오른쪽 커튼이 내려진 뒤에는 침대가 있는 듯했다. 가운데에 식탁 겸 책상이 놓여있고 다른 자질구레한 것들이 정돈되어 늘어놓여 있었다. 아저씨는 식탁 의자에 나를 앉게 했다. 좋겠다, 아저씨. 이렇게 혼자 살아서. 혼자서 살아서 좋아? 그럼 집안 식구들이랑 살면 얼마나 귀찮은데?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 때문에? 군인 출신이거든. 아무튼 지금도 히틀러야. 히틀러는 여러모로 똑똑한 사람이었어. 나중에 독재를 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도 못지않아 똑똑하다고 소문났었대. 아저씨가 인스턴트 커피를 2잔 타왔다. 나는 설탕과 프림을 듬뿍 넣어서 훌훌 마셨다. 너무 추워서 당분도 유분도 입맛에 당겼다. 아저씨, 근데 그것도 직업이야? 나는 불현듯 물었다. 뭐가? 하는 눈으로 아저씨가 나를 바라보았다. 악보 넘기는 일, 그거 해도 돈 주는 거야? 나는 피아노를 턱으로 가리켰다. 아저씨가 나를 한참 멍하니 바라다 보았다. 너무 갑자기 급소를 찔린 동물의 눈이 저럴까? 봤구나. 많이는 못 받을 거 아냐? 그걸 왜 하는데? 아저씨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뒤늦게 대답했다. 누군가 해야 하니까. 중요한 일이고 나는 사람들한테 음악이 연주되는 게 기뻐. 그게 왜 기뻐? 음악을 사랑하니까.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그렇지. 돈을 많이 벌어야 살 수 있잖아, 이 세상은. 그렇지. 많이 벌면 좋지.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에이, 벌려고 요령을 부려야지. 그런데 말고 딴 걸로. 딴 거? 딴 거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야. 자동차 세일즈도, 막노동도, 피아노 교습도 해보았어. 근데 다 잘 안 되었지. 피아노 교습? 피아노 교습은 할 수 있잖아? 아저씨,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했지? 응. 근데 왜 피아노 교습도 못해? 몇 년간 했었어. 근데 아이들 어머니들이 나를 꺼려. 왜? 내가 혼자여서. 어린 여자애들을 보내기가 뭐한가 봐. 남자애들은 피아노 배우는 숫자가 적고 그 애들도 나름대로 안 오려 해. 에이, 잘 가르친다고 마구 흔들어야지. 동물들이 과시하는 건 못 봤어? 거짓말로 막 선전하고 젠체해야 해. 아저씨 너무 정직해. 정직하면 사이비들한테 묻혀버려. 아저씨는 꼭 바보 같아. 오히려 피아노 전공 안 한 사람들이 훨씬 교습생을 많이 끌어들일걸?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피아노도 잘 못 치는 사람들이 돈은 더 잘 벌 거라고. 하긴 그런 사람들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혹은 빌딩도 사더라. 외국 수업 뭐 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아저씨는 너무 진지해. 진지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내가 너무 진지해? 진지하면 싫어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건 이제 조롱거리야. 조롱거리? 넌 세상을 확실히 아는 것 같구나. 내가 옳을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지. 아저씨는 틀렸어. 틀렸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넌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척하면 척이지. 악보 넘기는 거 보니까 벌써. 그렇지만 내 생각과 다른 것도 있을걸. 난 그렇게 불행하진 않아. 악보를 넘길 때 난 긍지를 느껴. 이렇게 좋은 음악을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뿌듯해. 물론 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 화려하게 연주 여행을 하며 음악을 들려주는 것만은 못하지. 그렇지만 난 시골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피아노 건반을 만져보았어. 그런 내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된다는 건 무리잖아? 물론 윤이상 같은 사람의 일생을 늘 생각하곤 해. 분명한 건 난 그 사람만큼은 재능이 없다는 사실이야. 열정도 부족한지 모르지. 그렇다고 해서 죽어야 하나? 누가 죽어야 한대? 다른 걸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지. 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도 내게 음악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해. 거기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 말도 안 돼. 음악이 밥 먹여주나? 넌 이해 못할 거야. 난 이해 못해. 그럼 넌 뭘 할 건데?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건데? 몰라. 그래서 고민이야. 내 앞니를 생각하고 아저씨한테 심한 소리를 한 거야. 내 자신한테 한 소리나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무르춤이 나를 건너다 보았다. 눈동자가 맑았다. 하얀 흰자 위에 티 하나 없었다. 그 천진한 눈에 키스하고 싶었다. 욕심이라고는 없는 바보 같은 순수함 위에. 남자에게 이런 걸 느낀 건 처음이었다.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어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잘근잘근 씹었다. 누렁이를 쓰다듬고 있는 20년 후의 내 모습이 주황색 비단잉어 때의 그래픽 화면 속으로 클로즈업 되어 떠올랐다. 주인공은 이제 대학을 갓 들어간 여대생이니 한 20살쯤 되었을까요? 이 젊은 주인공 참으로 고민이 많은 것 같죠. 특히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나이 든 아빠가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공원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평일 오전에 공원을 어슬렁거리는 남자.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남자들은 지금쯤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공원에서 한가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영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남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왠지 무식하고 할 일 없이 노닥거리는 그런 남자들과는 다르게 문학적 소양을 풍기는 모양이 뭔가 좀 더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직업은 악보 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것이 정식적인 명칭으로서 직업이라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일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아가씨는 그 남자에게 왠지 모를 반감을 느끼는데요. 아니 반감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창피함을 느낀다고 할까요? 무대에서 조명을 받는 가수도 아니고 피아니스트도 아닌 밝은 조명 밖의 어두운 곳에서 존재해야 하는 직업적인 명칭조차 뭐라고 딱히 말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아저씨에 대해 일종의 창피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아저씨가 하는 일을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의 낙오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아노 전공하는 여자들이 정말 피아니스트가 되어 무대에서는 몇 안 되는 성공한 사람이 될까? 그게 못 되고 실패한다면? 그러다 추락하게 된다면? 추락하면 이 아저씨처럼 악보나 넘기며 살아야 하나? 처럼 실패를 하면 어쩌나 하는 식으로 시작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앞으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때 아저씨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죠. 자신은 돈을 못 벌어도 음악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만족한다고요. 그리고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인 여대생은 이제 무언가를 좀 깨달았을까요? 사람들이 사는 목표가 모두들 돈 잘 버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돈을 잘 벌어서 건물 사고 집도 여러 채 사고 멋진 자동차도 사고 여름에는 별장에서 겨울엔 따뜻한 해외에서 지내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그랬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누구나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욕심은 버려줘야겠죠.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거기에 맞게 돈을 벌고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테지요. 우리의 주인공 여대생에게 제가 해줄 말이 있는데요.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젊음의 특권이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청해 작가의 단편소설 악보 넘기는 남자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